아. 일단 시작하자마자 한숨부터 쉬어서 일단 죄송스럽습니다. 일단 죄송스러운데 일단은 애들을 좀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을 해가지고 간부들을 소집했어요. 소집을 해서 좀 얘기도 좀 나누고 뭐 그렇게 하려고요. 상가바다님, 별풍선. 아, 바다 형님!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형님. 이제 스티커 형님 쓸 좀 기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스티커 이게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충전할게요 형님. 예. 아 진짜 아니 바다 형님 아니 3,000개까지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와 진짜 형님 매번 이렇게 아낌없는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진짜로 묵묵하게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스티커랑 별풍선 3,000개씩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런 그러니까 팬들도 다 중요하고 다 좋지만은 저렇게 묵묵히 후원해 주신 형님들도 응원 아 진짜 감사하게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해야 돼. 진짜. 여러분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매번 감사드려요 형님. 열심히 방송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새벽에 이제 파닥거린 남수님 에드벌룬 200개 감사합니다. 아 파고나미가 200개 에드벌룬 고맙습니다. 일단 어제 새벽에 좀 이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잠이 많이 안 오더라고. 뭐라 해야 되지? 아니 뭐 스트레스로 이제 스트레스를 당연히 받는 거지만은 받아야 될 거지만 그냥 많이 안 오더라고요. 많이 안 오고 막 이것저것 막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나 혼자만 고민을 해서 이게 돌렸지만 그냥 뭐 한번 애들 의견을 또 듣고 싶고 사실 좀 개판이더라고요. 좀 내 기준에는 개판이더라고. 나름 지들끼리는 지들끼리래. 순위그룹 간부들끼리는 아니 순위그룹 전체 인원들끼리는 잘 나름대로 잘 하고 있어. 잘 하고 있는데 제가 만족하기가 어려운 거죠. 제가 만족하기가 제 만족이 힘든 거지. 그래서 일단 애들을 불러다가 좀 얘기를 좀 할 거예요 형님들. 그래서 불렀고 새벽에 공지도 막 좀 쓰고 연습주인데 이제 엔터 이게 어쩌다 들렸는데 아 이게 맞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애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기획 팀장들끼리도 기획 팀장들도 또 불렀습니다. 불렀고 일단 이따가 그 뭐야 이거 하고 저는 그 게스 뭐야 예정 잡힌 합방을 갑니다. 원래 예정 잡힌 합방을 가고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어 데이긴 한데 모두를 만족시켜야 되는 그거니까 방송이라는 게 여기서 그냥 둘 다 하는 거죠. 둘 다 하는 건데 해봐야죠. 자, 오늘 좀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네. 불편할 수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스터기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남키나 문제를 자꾸 애들한테 찾지 말고 너 먼저 바뀌어야 해. 남탓만 심해졌다 너무. 저 김영님 제가 애들 탓을 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저 말도
틀렸다고는 말 안 할게요. 저 말도 맞는 말이지만 애들 탓도 해야 되는 위치이기도 해요. 뭐 그렇다고 나 혼자 뭐 혼자 순육으로 파는 것도 아니잖아. 예? 뭐 영화 보면은 회장 역할만 보세요? 사장들의 역할도 보고 그 밑에 사원들의 역할도 보면서 영화 드라마 보는 거지. 강퇴를 했다고? 이거는 풀어주시고 제 기분 따라 채팅은 관리가 들어가면 돼요. 그냥 내 방송이고 그냥 내 기분이 별로면은 세게 잡아야 되고 내 기분이 좋으면 그냥 척척 안 하고 그냥 다 받아들이고 다 그거예요. 그냥 기준이 없어. 아, 햇살년이 감사합니다. 그게 인방이고 여기에 가이드라인이 있죠. 뭐 타비제이 비하, 팬비하, 선동, 날조, 뭐 성드립, 패드립, 뭐 요런 정치 발언, 비하 발언 요런 것들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은 그 외의 것들은 제 기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꼬아도 어쩔 수가 없어. 뭐 그게 맞는 거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이게 제가 뭐 소통을 안 하고 내 할 것만 하고 하면은 무슨 채팅이 날라와도 그냥 내 할 거 하면서 하면은 여러분들 영화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방송 보기 하면은 채팅 뭐가 올라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난 내 할 거 하니까. 근데 소통할 때 나한테 거슬리면은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멘탈의 영역이고 멘탈의 능력이고 어떻게 풀어나가냐 그게 내 능력이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뭐 가이드가 따로 없습니다 사실. 윤블리 하트님 별풍선 듣게 감사합니다. 존잘입니다 오늘도. 아 뿔리가 고맙고 일단 일단 내일 일단 합방이 있고 그리고 매니저 직원들은 그 뭐야 급하게라도 저기 이제 뒤에 배경 원래 이거 PPL 이런 거 PPL 맞지 받아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뭐 좀 마땅한 것도 없고 배경 뒤에도 좀 허여멀찍한 것도 좀 바꿔보고 나 바닥도 좀 밝은 걸로 한번 가보자. 이것도 좀 오래 했다 진짜. 한번 변화를 이것저것 줘보자. 바닥 괜찮은데 약간 어두워서 이게 벽 색깔하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기분 전환 느낌으로 가야지 뭐. 3층 변화 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업자분이 시간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 저거 예? 뭐 프리주에 하든가 해야지 약속을 잡고 좀 기다려 주셔야죠. 프리주에 하겠습니다. 프리주에. 자 일단은 애들 불러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애들 다 내려오세요. 그 오라는 사람들. 그 뭐야 댄스 잠바리 말고. 야, 여러분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존나 크게 잘못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면은 막 죽을 째져서 뭐 혼내는 것 같고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뭔지 아시죠?
안녕하십니까? 뭐야 이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잠시만요. 네. 어.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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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순간 또 채팅창 왜 이래? 아 채팅창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일단 모이라고 했는데 네. 일단 모이 내가 모이라고 했으니까 남수도 안 하고 딱 말할게. 모이라고 한 이유는 네. 네. 각자 잘 하고 있어. 각자 맡은 포지션 임무에서 못 하고 있다는 게 아니야. 근데 말 잘했어 아까. 방송 보고 있는데 말 잘하더라. 회사를 시청자 뭐 그런 거 본방을 걱정한다. 그럼 위기가 왔잖아. 네. 그럼 우리가 지금 같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될 텐데 넌 너만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저는 저만 잘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내가 그 별명을 붙였어. 네. 여기 뭐라 그랬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해야 돼. 열심히만 빵은. 열심히만 빵. 근데 저는 좀 약간 여기서 이 말씀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 게 열심히만 했지만 결과도 좋게 잘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어제 이 스토리가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네. 엔터를 내가 화이트 팀을 갔어. 네. 아, 여기서 다른 거 여기서 다른 거 좀. 이거 엔터 화이트를 갔어. 네. 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간만에 이제 딱 들렸다. 점검 전에는 안 들리다가. 네. 들렸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짜증이 난 거야. 조금씩 갔는데 이제 몰입이 된 거야. 네. 14시간 했어. 12시간 했어. 도원이 뭐 12시간 했어. 14시간 했어. 이 멘트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나도 계속 봐 모니터링 하고 막 그랬는데 내용이 없어. 내가 봤을 때 내 기준에 내 만족이 말하는 거야. 네 기준으로 따지면은 인정한다 이거야. 내 만족의 기준이 없는 내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꾸 피곤해하는데 가라해도 안 가. 효율성 내가 하라해도 효율성도 안 돼. 그거 네가 뽑았어. 뽑았는데 시작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라고 하는데 몸이 또 도원이가 갈리고 있어. 도원맘들 막 나오고 빵맘 나오고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로링이 왜 뽑았어? 스토리 쓰려고? 성장 과도기? 네, 좀 약간 방송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도 지금 연습방송 저는 연습방송이 제일 이제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연습방송 이번에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 하는 마음에 일단은 그 우선적으로 뽑긴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너희 취지는 방송을 뽑자는 거지? 네 맞습니다. 성장 스토리? 네 맞습니다. 그럼 포기하는 건 뭐야? 포기하는 거는 이제 힘듦이죠. 열심히 하고 그런 거 선택했기 때문에 저 그거 감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10시간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 인간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하고 아이고 사실상 원래 저도 이렇게 갔으면 됐는데 회장님 방송 끝나고 아 그래도 여기 있는 김에 뭐라도 한 번이라도 더 스토리 만들어 보자 있으면서 근데 이게 마음은 그렇게 그 의도는 그랬지만 이게 잘 안 따라준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아 이거 쿵쿵 돼가지고 회장님이라도 소환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만으로 붙인 거야 내 기. 그래서 딸까 뭐 계속 위에 뭐 음악에 중독됐대. 그걸로 스토리 쓰고 있는 거야? 밑그림 꽉 해서 뭐 애들 체인지하거나 이게 1년 6개월을 했는데 순간 이게 학습 복습이 안 되나? 되죠. 그거의 무능력함을 살짝 얘기하는 거지. 네가 제일 열심히 해. 너가 기대치 가장 높다고 내가 얘기를 하고 너한테는 뭐라 한다고 생각해. 너 다음에 얘로 갈 거야. 네. 시작 시발점이 너인 거야. 네.
12시간, 14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효율성 떨어지지. 뭐 로링이는 계속 추는데 12시간 동안 진도가 안 나가. 내일 점검인데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걸 또 반복하고 있잖아. 그러면 화살이 어떻게 나오냐? 몸만 갈리고 스토리 내용도 없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뽑아놨는데 사실상 이제 뽑았기 때문에 이제 제 입장에서는 또 이거 뽑아놓고 이제 뭐 교체를 하는 그것도 이제 방송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미 뽑혔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은 그래도 중간 평가까지는 해보자. 쟤 뭐야? 죄송합니다. 저 알려주고 있느라 몰라가지고 받아왔어요. 넌 팀장. 제 팀장입니다. 팀장. 아, 내 팀장들까지. 까지 아, 기획 팀장을 얘기한 거를. 아, 그럼 올라가겠습니다. 기획팀장. 그럼 올라가. 올라가. 그 가요? 어, 올라가 있어. 아, 올라가. 내가 이건 내 잘못.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미 이제 뽑아놨기 때문에, 아, 얘네들 그래도 뽑은 김에 한번 그래도 중간 평가까지는 열심히 해보자. 어? 왜냐면 이제 뭐 효율성을 따지면서 하면은 사실상 이제 집에 보냈는데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 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 느니까 이제 그렇게 1분짜리 동작을 14시간 하는 게 맞아? 어, 아니죠. 아니 근데 그거는 그게 무슨 스토리고. 아 근데 그거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제가 회장님 본방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까지 이제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의 생각, 저의 마음은 뭐냐면, 회장님 방송에서 어찌됐든 그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하고 갔는데 어? 애들이 방송을 하고 있네? 나 존나 힘들어도 그 사장으로서 엔터 그림 만들어야겠다 해서 거기에 일부러 앉아 있었던 겁니다. 조금이라 그래도 얘네들 아직까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뭐라도 더 만들려고 노력은, 너무 힘들어 뭐 못 만들 수는 있지만 그래서 거기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저는 못 만들 수 있지만이 아니라 못 만들었어. 예, 아니 그래도 이제 회장님이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는 그래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이제 했다라고 저는 생각했죠. 그때는 너랑 얘기하면 끝도 없어. 다 같이 이게 하나씩 얘기하고. 네. 얘기를 좀 단체로 들어가자. 네. 너만 그거 하는 것 같으니까. 네. 너도 생각해봤어? 울면 다됨. 너 울면 다됨으로 닉네임 바꿔. 아니 사장 왜 했어? 네?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했는데. 네. 뭘 하고 싶은 건데? 뭔가 주도적으로 해서 하고 싶어서 사장을 했는데. 주도적? 네. 생각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뮤직이. 네. 애들이 스토리가 많이 안 나오잖아. 네. 그거 쓰려고 메모장에 쫙 적어놨더만. 네. 그럼 그거 빨리빨리 왜 시행을 안 해? 너 두 무대 뛴다며? 네. 무대 뛰러 간 거야? 아니요. 아니 리더가 필요한 거야. 원래 사람은 누가 끌어주는 리더가 필요한 건데 그거를 네가 하루 역할을 갔으면은 사장하고 뭔가 좀 푸닥거리를 해야지. 딱 뭐 경쟁하면서, 누가 경쟁하면서 살고 싶어? 그냥 이 사회가 그래, 경쟁을 해야 돼. 그냥 무한 경쟁 시대인데 뭐 나라고 하고 싶어서 해? 네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고. 내가 역캠한테는 별로 뭐라 안 해. 왜? 제안도 많고 그냥 딱 그래. 근데 그걸 네가 부시든가 뭔가 그 제한적인 거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울면은 다 돼? 뻑하면 울고, 힘든 거 알고 있다. 뻑하면 울고. 울려고 사장 간 거? 할 말 다 하려고? 아니요. 뭐라 안 하는 게. 네. 듣는데 안 바뀌니까 포기를 하는 거야, 포기. 그러다 보니까 나도 순위 그룹이 휘청휘청거려. 나도 나 스트레스 안 받고 시청자들도 언제까지 1년 6개월을 애를 왜 이렇게 바꾸려 하냐. 나도 뒤늦게 바뀌었거든.
방송 되게 뒤늦게 깨닫고. 아 근데 속성으로 빨리빨리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사장 왜 안 했어? 너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안 했지? 근데 그 알고 했지? 네. 그럼 밤 그걸 또 깨부시고 그 전과는 다르게 해야 되는데 키워 잡는 것도 아니고 두 무대 뛰면서 무대 신경 써야 되고 넌 생각해봐. 너 와봐. 뭐 생각했더라? 하려 했다. 너는 그걸로 바꿔. 하려 했지만 하지 않았다. 어. 네. 그럼 언제 할 거야? 기획 사장을 내가 너 줬지. 예. 원했든 안 했든 네가 받아 수락했지. 예. 애들이 방지해서 기획 으로 보내줄까 하면 네가 그 뭐 기획 나서가지고 뭐 기획이 뭐 하는 일 많잖아. 예. 진짜 많지. 예. 그럼 네가 나서가지고 뭐 사장들한테 뭐야 여기 기획 만만하니 뭐 해가지고 뭐 스토리를 써가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좀 멀리서 쫙 봐야 되잖아. 맞습니다. 뭐 진짜 자회사 나눠주니까 뭐 지들 계열사별로 막 다 이렇게 하는데 통합이 안 돼. 통합이. 그 방송을 양쪽을 다 챙겨보려고 했지만 그런 스토리까지 뻗어나가는 능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능력 없다고 이렇게 방패를 딱 삼아버리면 내가 그 뒤에 할 말이 없다니까? 말씀해주시니까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려 했다 말고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욕먹는 게 두려운데 두렵진 않습니다. 욕 좀 먹어봐. 예, 먹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똥 안 밟고 좋은 길로만 가려고 그래. 사장 달았으면은 총대 다 메고 욕 먹고 방송 꾸려나가야 되는데 맨날 욕만 한다고 시청자들? 답답하니까 욕을 하지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욕하지 보면서. 근데 우리 이런 식으로 잔잔바리로 갈 수 있거든? 잔잔바리로 내가 냅둬봤어. 나도 흐름이란 걸 쌓아봐야 되잖아. 나도 이것도 모순이고 잠깐 몰입 내려놓은 거 좀 약간 좀 뒷전으로 한 거를 뭐 방패 삼아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좀 약간 빼봤어. 빼니까 와 완전 뭐 안 돌아 재미없게 돌아가. 고이면 고인만큼 뭔가 좀 썩은 아 똥물이라도 튀길 줄 알아야 되는데 고이기만 했어. 똥물은 절대 안 튀길라 그래. 고이면 고인대로 재미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고여서 재미가 좀 떨어졌다니까. 팩트야. 나도 못한 거 팩트야. 그러니까 내가 소집을 한 거고 스토리? 니네가 언제 스토리 던졌어? 언제 나한테 스토리? 옛날에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은 옛날에는 징계도 하고 막 푸닥거리고 다 했어. 지금 징계 안 한 지 얼마 됐어? 억지로라도 안 하지. 근데 방송 내가 뭐라고 가르쳤지? 작은 일도 크게, 큰 일도 작게. 보라가 그래. 그게 존나 어렵다니까. 이거 나도 보라 못해. 우선 수목에 감사합니다. 본방까지 오기도 전에 흡수되는 스토리. 나도 보라 못해. 근데 니네 내 멍해지지 얘기 들으니까. 아니요. 멍해지면 안 돼. 뭐 말을 해야 돼. 네. 그 날박 씨. 네. 팀장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아니 팀장으로서 뭐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없어. 하는 게 없다 이게 아니라 팀장에서는 팀장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역할을 너무 안 해줘. 아니 이해도 가. 민심을 사야지
후원도 받고 뭔가 본방에서 채팅, 그러니까 결국 욕먹기 싫다는 거야. 악욕이 안 되는 거야. 사정을 한번 로또 사정을 해봤잖아요. 네. 해보셨는데 그때 내가 뭘 느꼈냐면은 경험이 없어서 그때 딱 한 번만 보고 판단하기엔 늦지만 그때 봤을 때는 그냥 딱 그거였어. 부모 마인드. 애들 뭐 진짜 애들 막 슬퍼서 우는 건 괜찮아. 여초회사라서 여초회사라고 칭하는 것도 여자가 더 성별이 비율이 높으니까 남자가 해야 되고 여자가 해야 될 게 좀 따로 있어. 그게 성별이 다른데 어떡해. 그 팀장으로서 조금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네. 있는데 그 어떤 거냐면 이제 회장님이 정해주신 이제 직급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장 밑에가 팀장이고 그 팀장이 부릴 수 있는 건 팀원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1팀, 2팀 있고 저는 1팀이 됐습니다. 1팀에서 지금 번개 사장님, 사장님이 되고 제가 지금 멤버가 두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 명을 가지고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제가 서포터해주는 팀에서 같이 콜라보가 되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아, 왜냐면 제가 지시를 한다고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제가 그래서 어제도 그 팀장님이랑 다 연락해서 그 스토리를 다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근데 뮤직이 이제 스토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게 피드백이 바로바로 돼야 네네네.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제가 던졌다고 대답이 다음날 아침에 오면은 이제 시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뭔가 그 인정이요. 이거는 제가 네. 팀장까지 갈 게 아니었는데 네. 기획 사장을 잠깐 깜빡해서 기획 팀장들까지 오라 그랬는데 네. 맞는 말입니다. 맞네. 자 이제 그 좀 이제 석다시 예. 이하 동문. 예, 그렇습니다. 부부니까. 부부라고. 이제 자 어느 정도 난 내가 어느 정도 할 얘기는 했어. 예. 다 네. 하진 않았는데. 네. 정리를 하긴 했는데. 네. 니는 할 말 해봐. 아 그럼 저부터 말씀드려도 됩니까? 어. 일단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제 고였는데 똥물 튀기려고 안 한다. 이 말씀은요 지금 말고도 그 전부터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엄청 큰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회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뭘 하나 얻으려면 뭘 하나를 포기해라. 뭔가 이제 진짜로 방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스토리를 만들고 하고 싶으시면 똥물 안 튀기려고 하는 애들을 진짜 큼지막하게 뭔가 결단을 내려주셔야 그것도 애들이 좀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진짜 회장님한테까지 스토리 이으려고 진짜 애들한테 엄청 많이 연락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하자 진짜 뒤에서 엄청 하는데 그냥 안 이어집니다. 이거는 뭐 이거 저의 능력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 혼자서 발악한다고 저는 절대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저도 회장님이 만약에 그 뭔가 더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면 확실히 안 따라오는 친구들이라든지 변할 수 없다면 그 사람들을 계속 가만히 냅둔다고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누군데? 누군데가 아니라 거의 거진 이제 다 방송 보면은 다 그러죠.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뭔가 하려 그러면 이제 욕먹는 분위기로 되니까 솔직히 다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 전부가. 근데 제가 이게 팀장들하고 제가 또 얘기를 해봤는데도 얘네 이게 계속 있으면 저도 이상해지는 게 방송 어차피 다 방송이지 않습니까? 이거 방송하는 거니까 방송인데 이게 애들 팀장 입장에서도 얘네들은 뭔가 이거 순위권의 목표를 두고
춤이랑 노래를 안 하면은 이제 그 평가라는 그 자리에서 욕을 먹으니까 얘네들 입장에서 씨발 내가 왜 굳이 이거 연습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데 왜 방송까지 네가 원하는 이런 욕 먹어 똥물 튀는 그 방송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혼란이 오는 거야. 어? 나는 이거 방송 난 사장 역할로서 방송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새끼, 얘네들 이제 이거 춤도 추면서 똥물까지 튀기고 싶지 않을 수 있겠구나. 아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혼자 이거 고군분투 하다가 이제 되는 거죠. 네 일단 실력적으로 일단 제한을 두신 게 모든 인원이 다 순위콘을 뛸 수가 없다고 일단 실력적으로 제한을 두셨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거 제한을 두는 거 말고도 또 방송적으로 또 제한을 두자 이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예 쳐내자고 하신 건가요? 아니 일단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인드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지. 결국에는 이제 어찌됐든 해야 되잖아. 결국엔 이 시스템을 이제도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원하시니까 여기서 아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방송적으로 다 보이거든요. 사실 이제 스토리 만들 수 있으면 엄청 많이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렇게 힘든 거 다 알지만 욕먹기까지 싫어가지고 그거 안 만들려고 하는 게 다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변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없애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예. 나조차도 탓을 하고 있거든? 예. 저도 탓을 하고 있어. 네 저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제 문제 없습니다. 야, 예. 빵솔 내가 하잖아. 예. 너 예전에는 막 불편해도 너를 내가 알려주고 막 정답은 아니지만 이 길로 같이 가자고 계속 푸닥거리하면서 했었거든. 네 맞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네가 울고 멘탈 나가고 해가지고 예. 나도 눈치를 봤어. 보고 네. 안 했어. 제가 딱 그겁니다. 애들한테 팀장 애들이랑 애들도 엄청 많이 울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이번에 그 진짜 강단님께 예? 그래도 쳐 울지 말아라 어? 그러면 그것도 하면서 예, 저도 그래서 혼란이 왔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혼란이 온 게 저희 잘못이기 때문에 저 이번에 몰입주 연습주 때만큼은 아 그냥 어? 안 흔들리고 존나 그냥 막 해야겠다 라는 마인드로 이번만큼은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장 부른 거 그 부르신 거에 있어서 저는 잘못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잘못이 없냐? 나도 잘못이 있는데 네가 잘해서 얻은 것들을 생각해봐. 예. 그럼 예. 나머지는 잘못한 거야 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나도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당당해? 뭐 12시간 14시간씩 하면 다 그러면 방송 칭찬해 줘야 돼? 아니죠. 열심히 하는 것만 칭찬해 줄게. 열심히 했지만 결과도 잘 만들었습니다. 아 여기서 열심히 안 한 사람을 데리고 와봐. 아 그 뽑아봐. 너가 조금 더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야. 굿. 뭐 얘기해. 네. 뭐 할 말 없어? 할 말 없어? 저도 이제 이번에 사실 사장한 게 목소리 작다고 일부러 사장한 게 보여드리려고 한 것도 있긴 한데 당연히 엔터 사장이랑 이제 뮤직 사장이랑 했었을 때 엔터 사장하면 저한테 좀 더 편하죠. 좀 더 편하고 좀 더 쉬운 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니 말이 네. 무슨이 오지는 게 애들 물 좀 줘봐. 아니 예 엔터 기획 사장이 기획은 아니, 편하고 엔터가 그게 편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더 잘 아니까 엔터가 어떻게 연습주가 돌아가고 엔터 멤버들을 제가 더 잘 알고 이게 편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방송이 편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제가 아는 게 뮤직보다 네, 그 뜻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순위 콘도 중요하고 모든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이제 뭔가 밸런스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이제 뮤직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잘해보자 하고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는 했지만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르는 게 된 것 같습니다. 와 무슨 말이야 뭔 말이야
뭐 자꾸 잘못했습니다로만 끝나. 그러니까 저런 무능한 사장들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열심히 하는 것까지 묻히는 것 같아서. 아 열심히 한다고 바꿔. 근데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서 만들어. 열심히라도 안 하면 그거 어떡합니까 회장님. 열심히 해가지고. 야 너는 네 역할에 열심히 하는 거고 애들은 애들 역할에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그 경쟁 체제 아닙니까? 아 뮤직. 그래서 너 잘 갖춰줬잖아. 열심히 해서 사람 됐잖아. 네 스스로. 그 오늘 이 자리는 아 회사를 생각하고 얘기를 하라고. 뭐 열심히 다 떠. 저는 회사를 생각해서. 야 열심히... 1년 6개월을 했는데 손발이 안 맞아. 손발이. 저는 회사를 생각해서 열심히 한 건 회사가 잘 돼야 제가 잘 되니까. 예? 아니 뭐만 하면 이게 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야, 이 자리가 꼭 내가 열어야지만 열려? 1년 6개월 동안? 개판이면은 내가 뭐 너 할 말 해봐 이럴 때만 기회다 싶어가지고 딱 문제점 지적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나를 활용하라고 몇 번을 얘기하냐. 그러니까 내가 외부로 돌잖아. 네. 아, 니들끼리 뭐 할 건데? 니들끼리 애초에 그냥 후니 그룹 만들고 예술 그룹 겸둥 그룹 만들어서 하라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니 능력은 이해를 하거든? 거기까지인 거? 예. 너무 복습이 안 돼. 1년 6개월을 다 같이 했는데 어떻게 활용을 절대 할 생각을 안 하냐? 할 생각. 눈치 보이고 내가 무섭게 한다고 맞지? 이해. 방송적으로 활용하면 내가 가불기 걸려서 어떻게 하냐고. 방송적으로 네가 하는 말이자 방송적으로 풀으라고. 방송적으로 가불기 걸어버리라고. 근데 걸지도 않고 맨날 문제점만 지적하고. 유튜브로 랩 하나 해. 유튜브로 아 나피까 문제점만 찾고 아 유튜브 지적만 하고 살으라고. 지적이 아니라 저는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다 심지어 예전 같은 경우는 무슨 제가 한번 그 지주총회 열라고 했는데 애 새끼들 나한테 의견 하나도 그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아 혼자서 만들라고 하면 뭐합니까? 만들어지질 않는데 그 크루완이 다 따라주고 뭔가 이렇게 나랑 같이 욕먹을 친구가 있어야 그 만들죠 회장님. 대본을 써서 그럼 오라 해라. 회장님 제일 중요한 건 제 입장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보라가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루하루마다 이 끝나고 저도 자고 일어났는데 이거 하면 오늘 좋겠다 해서 대본을 생각한 대로 일을 못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대본을 짜지 않고라도 욕먹을 수 있는 용자들이 그냥 이거 딱 보고 방송이구나 해서 따라올 사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가 안 따라오려는 애새끼들은 다 없애야 된다고 말한 거죠. 혼자서 그 하려고. 너부터 자르면 되냐? 너도 안 따라오는데? 내 기준에선 너가 안 따라온다고 느껴져.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다 따라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 없애야지. 그럼 네 말대로 하면은 니도 안 돼. 내가 니한테 빵솔빵솔 거리는데 뭐가 맞아야지. 내가 저는 잘 따라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회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뭐 하나만 스탠스를 취하라니까? 뭐 얻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나도 해체를 안 하고 붙어 있는 거 아니냐 서로. 맞습니다. 아 근데 왜 말실음만 하고 있냐고. 내가 회장이면 내가 가는 길을 보고 있는 거를 똑바로 보고 한 명이라도 발악을 더 해야 되는데 이거 1년 6개월째 하고 있어. 1년 6개월째. 어제도 내가 연습방송 가가지고 그랬잖냐. 채팅 헬라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냐. 아 그래 나는 나대로 하고 넌 너대로 하고 울 애들은 울고 채팅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방패 삼은 거야. 아 말 좀 해. 그래. 말 좀. 원래 정권이 교체가 되면 입이 없어? 아니요. 말해.
원래 정권이 교체가 되면 그 전에 부임했던 사장에 대해서 겁나 깎아내리고 정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저는 회장님의 스탠스를 그대로 따라서 지금 현재 기획을 똑바로 그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가 며칠 안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소뚜껑 먹어먹지만은 제가 사장이 아닐 때부터도 해결자 오던 전통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아니 기획이 야 아 예슬아 예. 애들이 다 기획으로 보내버린데 너 하나의 기획 회사고 이제 자리를 잡았잖아. 예. 얘 막 오는 게 없어. 사장으로서 뭐 안 열받아도 열받은 척하고 기획이 맘 뭐 기획이 뭐 동네 슈퍼마켓이냐 하면서 뭔가 막 그 스토리를 받아서 탁탁탁탁 해야 되는데 인원은 30명이 넘는데 뭔가 스토리가 팍팍팍 굴려가는 속전속결이 없다니까? 누가 딱 받아서 뭐 받아서 내가 스토리 딱 던져주면 그걸 딱 받아서 낚아채는 애도 없고 그냥 너 이거 해 이렇게 가서 해 집에 가서 이렇게 해야지 스토리가 이어지고 낚아 딱 채는 맛이 없어. 낚싯대 딱 던져놓으면 애들이 둥둥둥둥 이런 언제 낚아채야. 시청자들이 목매이고 있다니까? 이걸 언제 받아 먹을까? 누가 할까? 이게 없어. 1년 6개월을 했는데 데이터 쌓는 거 제일 간편한 게 뭔지 알아? 너네한테 이렇게 하고 니네 가서 딱 방송 키잖아? 네. 평소보다 많이 찍어. 이게 다 스토리야. 근데 와서 욕먹는 거 무섭고 던져 이것만 바로 낚아채야 될 거 아니야. 입질이 오면은 입질을 주는데 계속 안 해요. 그럼 나는 나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실 너무 열받았습니다. 입질을 몇 번을 줘야 돼? 내가 참다 참다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래? 야 아니, 막말로 왜? 오늘 그거 쪼왕 로링이 누가 관심이 있어? 엑스트라 아니냐 어떻게 보면 니네가 조연 아니야. 네 사장들이 맞습니다. 얘들이 3파전 가던가 뭔가 뭐하냐 얘 뭐야 나 사장한테 네. 말도 안 하고 내가 던진 거잖아. 네. 그럼 너가 뭐 서로 아 근데 이건 내 머릿속에 나온 거니까 너무 뭘 안 할게. 네. 답... 예. 답답할 수 있잖아. 네 맞습니다. 뭔가 니네들끼리 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아 이게 뭐하냐 뭐 뭔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던져주면 밥 좀 먹다가 6시까지 하 계속 기다려. 빨리빨리 딱 끝내고 뭔가 해야 되는데 다 뭐 니네끼리 다 이게 다 개인 낚시질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원래 사원일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가 팀장이 되었을 때 조금 비로소 팀장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총무가 되었을 때 이 간부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었고 사장이 되었을 때 회장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었는데 아직 그 밑에 그 더 알기 위해서는 회장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네가 스토리를 줬는데 예슬아 네가 스토리를 네. 썼는데 네. 뮤직 뭐야 기획 인원들이 방송 싹 다 가만히 있으면은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합니다. 야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 맞습니다. 다 각자 역할에서 다 잘하고 있고 충분히 그 능력치를 넘고 나도 능력치 넘고 있거든? 네. 그 여기 이렇게 모이고자 한 거는 네. 이 교집합이 안 된다고. 뭘 응응 너 얘기해. 네. 너 좀 뭐라도 얘기해. 네. 두욱 다 빠지겠습니다. 그거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고지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네. 위기의식은 느끼면은 네. 위기를 약간 기회로 잡으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위기가 왔으면은 아 손 놓고 땡 이게 아니라 네. 지금 네가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야. 네. 이 자리에 네. 어떻게 하면 뭔가 돌파할까 약간 그거를 좀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 네 뮤직이 왜 스토리가 안 써지는 것 같아? 실력들이 다 좋아서요. 아 뭐 멘터는 실력 안 좋냐? 좋습니다. 근데 안 좋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했는데요. 아 음악은 다 통합하는 거지 무슨 뭐 노래 입으로 몸하고 하는 건 다르다고 그냥 표현을 하는 거야? 아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왜 스토리를 못 쓰냐고. 오히려 백은하는 휴직 중입니다. 결국엔 억까하고 문제점 잡아가지고 스토리 생성해가지고 아니면 큰 틀 잡아가지고 어떻게 뭔가 큰 그림으로 다 그렇게 그리는 건데 뭐 노래는 뭐 잘해서가 어딨어. 네. 그 생각이 이게 스토리가 안 써지는 거라니까. 제가 엔터랑 뮤지컬을 그 방송을 보는데 엔터가 그 좀 더 많이 시청자들을 많이 보고 있어서 제가 뮤지컬 사장을 데리고 담당인 날 팀장과 함께 디코 흥신소를 했습니다. 도움이 어떤 게 필요할지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날 팀장께 지시했습니다. 이 스토리를 좀 만들어 달라. 근데 이제 스토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뭔데? 이게 뮤지컬 친구들이 보통 연습 방송을 한 저녁에 한다고 합니다. 이게 목 때문에. 그래서 이 저녁에 하려고 하는데 또 회장님 방송 시간이랑 겹치면 또 스토리를 쓰는 것이 그러니까 의미가 조금 크게 있을까 하여가지고 그래서 그때 못하고 미뤄지게 된 겁니다. 스토리가. 그러니까 낮에 그래서 시간이 붕 떠가지고 소뚜껑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소뚜껑 얘기는 왜 자꾸. 이게 뮤직도와 아니 그거 배우는 게 없나 이게? 학습. 말해. 네, 그래서 뮤지컬과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뮤지컬은 실력이란다. 그 목 상태가 6시 이후에가 가능하고 저희는 또 스토리를 쓰려면 낮 시간대가 좋으니까는 저 진지합니다. 예. 근데 연습 시간이 아닐 때 스토리를 쓸 순 없나. 꼭 연습 때 와야 하는 아니 그거를 말씀드리면 연습 몰라서.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연습도 열심히 하고 오래 하는데 낮에까지 기획이 불러서 꼭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장님이 콜라보를 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팀원들이 뭐 자발해서 한다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이제 타당성이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이번에는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해보자 해서 이제 멤버들을 낮에 불러서 뭔가 그때부터 이렇게 뭔가 마이크가 죄송하고 아닙니다. 내가 가이드를 몇 개를 잡아줬어. 더블링, 코러스 다 해 된다 했지? 맞습니다. 연습할 때 어떻게 하라, 목 안 나오면 어떻게 하라 했어? 녹음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목을 뭘 아껴야 되는데? 대체? 뭘 아껴야 되는데? 연습을 해야 되니까? 실력자들만 너 말대로 실력자들만 네. 모인 곳인데 네. 목을 많이 그렇게 그것도 안 되나? 아니요.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사장들이 해줘야 될 거 아니고 네. 도원이 어제 12시간 하니까 크로마키 해서 내가 영상 다운을 하니까 그 굳이 그냥 12시간 그냥 굴려버렸잖아 그지? 네. 똑같은 동작 12시간 뭐하러 보냐? 너 쇼츠 12시간씩 똑같은 장면만 봐봐. 뭐, 너 고양이 뭐 강아지 보지? 네. 반려견 보지? 한번 네. 봐볼래 12시간 동안? 좋습니다. 똑같은 장면만? 좋습니다. 아니 왜 자꾸 그러고 있냐고. 진짜 1티어는 지금 자고 있어. 심각합니다. 저는 좀 하지 말라는 거. 네. 겜 방송은 터치 안 할 테니까 단체 있어서 디코 할 때 풍 리액션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네. 스토리 그릴 거면 쓰고 할 말 있으면 하고 거기서 별풍선만 너무 받고 있지 마.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 사람들을 내가 뭐라 시청자 재밌게 보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 하지 않아. 근데 안 보잖아 그 이상.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이상이 다 재미 없어 한다는 거야.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네. 벌려고 왔습니다. 투잡을 하든가 뭐 다른 걸로 뭐 벌어. 그거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뭐 그런 거. 그거 다 기획 새끼들입니다. 기획 새끼들. 그 기획 새끼들 사장님도. 그래도 그렇게 했었을 때 뭐 시청자는 못 찾고요. 제가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데 네. 네.
그래,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뭔가 밸런스 맞추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너네? 네, 맞습니다. 네, 아, 예. 전부 다 밸런스 맞추고 있는 거 아니야, 눈치 싸움으로. 네. 일도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하고 이 정도도 좀 벌어야 되겠고, 융통성 있게 가다 보니까 좀 다 그 융통성 있게 돌아가잖아 그냥. 융통성이 없어야 된다니까. 네. 방송은. 네, 알겠습니다. 네, 솔직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뭐 스토리를 뭐 회장님이 이제 만족할 만한 스토리를 가져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대도 안 해. 네, 기대 안 하시지만 그래도 그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해본 결과 스케줄 스토리 못 씁니다. 회장님이 만약에 생각하시고, 아, 오늘처럼 만약에 오늘 그 얘네하고 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해놓은 게 있으면, 저희가 그러니까 능력이 딸리니까 회장님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그 스토리 왜 안 주냐 뭐라 안 하고, 내가 직접 나서서 내가 쓰고 주워 먹고, 주워 또 먹은 거야 그냥 오늘. 네. 순위 그룹도 해줘야 되고 외부도 해줘야 된다, 표현 죄송합니다. 해야, 둘 다 해야 되니까 내 나름에 그냥 다 그냥 스토리 쓰고 내가 받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만약 원하시는 그림이 있으면 그래도 얘네 그 저희 그 얘들한테 그 스토리 써가 해봤자 어차피 너무 어려워하고 그래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만 이렇게 좀 조언만 해주시면 거기서 차라리 그리는 게 더 쉬울 것 같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회장님한테 해줘 마인드 하시는 건가요 지금? 네 새끼들이 못해가지고 내가 이 말하는 거 아니야. 난 계속했어. 나는 지들이 스토리 제일 못 그리면서 씨발 뭐 해줘 마인드야. 사실 우리가 못하는 건 맞는데 이미 알려주실 건 다 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못 먹어. 아니 근데도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괜히 스토리 쓰는 나까지 욕처먹고 있잖아. 근데 너 스토리도 회장님이 해줘. 니는 좀 해달라고 빌러오던가. 니는 뭐 했는데? 아니 빌러 오던가. 진짜 회사 끝났어. 자 레디 고 파이트. 끝났어? 아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여기 이렇게 하고 가봤자 어떻게 30초도 안 돼서 끝나냐? 아니 회장님, 니네가 이런다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회장님 이거 이렇게 하고 해봤자 니네가 이래. 스토리 못 만들어요 얘네. 야 사장이면 똑같은 사장인데. 네. 못 만들어. 파이트 했는데 진짜 1분도 안 됐어. 그러니까 저런 애들하고 제가 같이 와가지고 같이 하니까 이제 저까지 덩달아서 이제 꼬지즘 받기 싫어가지고 아까 회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하려고 졸라 했어. 얘네 스토리 쓴 게 뭐 있어 얘네 솔직히. 예? 솔직히 없다. 하지만 내가 없잖아. 그게 문제라고. 없는 게 문제.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고. 아까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건 못 들었어? 하려고 했는데 안 한 게 문제라고. 얘네 하려고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 니네 둘이 문제라고. 나 엔터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난 도와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흥신소 열었던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저그 한 겁니다. 오늘 엔터는 그 잘했어요. 그러니까 회사 경쟁 체제 니네가 그러니까 못하니까 걔지 잘하고 있는 엔터까지 욕먹는 거 아니야. 그게 짜증나가지고 오늘 회장님한테 말한 거고. 회장님은 남 탓하지 말고 네 잘못한 거를 인정. 나를 빼고 얘기해. 나를 빼고. 네. 야 그리고 너 그따구로 할 거면 그냥 사장 자리에서 그냥 내려와 사퇴해. 하는 게 없는데. 아 이제 해볼게. 이제 하는 게 뭐가 있지? 지금 며칠 남았는데 이제 하는 게 없어. 배가 가라앉았는데. 어이가. 님 뭐 할 건데? 나 할 거 생각해 놨어. 그, 지금 얘기 안 해. 그래. 아, 저 두 회사가 문제니까 괜히 잘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저 두 회사가 문제입니다 회장님. 그 나는 눈 떠보니 사장이었어. 그럼 저 그 나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서 사퇴시키십시오. 하루 했어. 그만 좀 해. 예? 아니 그 죄송합니다. 할 예정입니다 준하이. 아니 너네 그 로맨스만 이런 거 보지 말고 영화 같은 거 한번 봐봐. 그 느와르 같은 거 한번 봐봐. 느와르. 느와르를 한번 시뮬레이션 그려보면은 네.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좀 될 건데 맨날 뭐 이별 연애만 보고 이렇게 울고 행복해하고 그게
회장님. 원래 부족한 부분을 장르로. 죄송한데 쟤네들은요 누아르 영화를 100번 봐도요 못합니다. 왜냐? 그게 욕 먹기 싫어한다니까요. 대리만족. 아 못해요. 백날 누아르 영화 쳐보고 그 막 뒤통수 까는 영화 쳐보고 해도 얘 똑같아요 얘네. 그 얘네 둘은 평소에도 욕을 강하게 못 먹는 거 팩트거든. 예. 너야말로 정작 중요할 때 욕을 꽉 먹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그냥 입가라 반신하고 와줬습니다. 바보 연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채팅이 대립이 되잖아. 너를 뭐라 하면은. 그때는 죄송해서 왜 너한테 아니 근데 내가 왜 너한테 뭐라 하겠어? 다 알아듣는데 맞바로 치는 게 그나마 너니까 내가 너를 잡고 얘기하는 거지. 아니죠. 아니 그게 잘못됐습니다, 회장님은. 맞바로 치는 애를 잡고 하는 게 아니라 못 받아치는 새끼들. 야, 그 내가 예수야? 방송 다 살리게 걔 애들. 아니 그러니까 못하는 새끼들을 없애야 된다고 얘네 사장에서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내리면 대안 가져와. 예? 대안을 가져오라고. 자, 맞바로 칠 수 있는 새끼들 그냥 사장 자리에 올려보십시오. 누구 말해봐. 누구? 아니면 그러니까 네가 생각한 사장을 얘기해봐. 그러면 말할 수 있어? 아 그러면요. 그러면 맞받아치는 애들 없다. 그럼 저를 부회장으로 올리십시오. 제가 그냥 다 맞받아치고 제가 회장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얘네하고 똑같은 직책이어야 합니까? 맞받아치고 계속 할 수 있는 애가 내가 왜 얘네하고 같은 취급해가지고 왜 욕을 같이 먹어야 합니까? 못하는 애들은 얘네 두 사장인데. 맞잖아. 아니 말하고 있으면 말해봐. 그럼 회사 사장을 다 없애? 없애는 게 아니, 지금 야 내가 지금 니네 그 사장 자리에서 그거 뭐 없애라고 사장 없애라는 근데, 거야? 네 말도 맞아. 맞지만 너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전둥이 예슬이가 할 수 있는 역할 부분이 있는 거. 너 얘부터 뭐 다 잘하는 게 다 뭐 열이면 열 다 잘해? 아니잖아. 네. 네 말도 맞아. 아니 얘기 말 끊었다. 아씨. 얘가 저보다 사장으로서 얘네 둘이 저보다 역 당의 장점 엄청 많죠. 근데 사장의 역할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짜 아 맞잖아요. 얘네 둘이 뭐 노래 잘하고 잘 가르치고 애들 뭐 잘 케어할 수 있는 거 인정해. 너네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근데 사장은 해야 한다니까. 어쩌 아, 이게 결국에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데 강단 있게 못 하잖아. 니네 둘이.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지금 너 인정 사장이 이 모양이니까 다 애스키들 밑에 있는 애들 야, 너 다 인정하려고 왔어? 아니요. 어? 뭐 뭐만 하면 다 인정이야? 아니요 인정 안 하는 부분은 인정 안 하려고. 그럼 말을 해야 될 거야 인정 안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저렇게 소녀 같은 새끼 사장을 먹이니까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장님? 뮤직 전통이 빠그라진 것 같습니다. 뭐? 전통? 그래도 나름 뭐 부족이냐? 그래도 저 나름 네 번이나 있습니다. 뮤직에서 뮤직 전통이 뭔데? 저 자체가 뮤직이었고 네가 갔잖아. 그러니까 저 마인드가 문제라니까? 네 자체가 뮤직이고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뮤직에서. 회장님. 6번이나 했습니다. 그 누가 6번 한다고 도전이나 그러니까 했습니까? 뮤직 이즈 라이프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너가 그 마인드니까 방송을 못 안 되는가, 방송. 저도 항상 고민했습니다. 스토리를 어떻게 쌓아야 되냐. 그래서 기획과에서도 그러니까 앨범 내고 웹 콘서트하고 버스킹을 해도 콘서트를 해도 다 순위 그룹 팬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은 못 열었어요. 표가 안 팔려서. 그러니까 그래 뭐 푸니주하고 뭐 그런 것들 하고자 하는 것들을 너무 뭐라는 게 너무 그쪽에 치우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얘기한 거거든? 잘못됐다가 네. 아니라? 네. 그러니까 뮤직의 정통. 근데 네.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아니오라. 이제 저도 뮤직을 운영을 해봤으니까 뮤직의 그 고충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약간 좀 많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길래 이제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뭐가 뭐 정확히 뭘 어떤 거를 원하는지 뭐 딱히 뭐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네. 말한 지 하루 됐고 나도 이제 애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어떤 스토리를 할 거다를 말을 얘는 또 초점 또 못 잡네. 아, 그냥...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뭔가 나왔어야 내가 만족을 하고 여기까지 안 올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는데 기획과에서 뮤지컬가 못한 것만큼 못하진 않았습니다. 야, 아니 근데 저 새끼는 회장님하고 말하는데 뮤지컬 하는 거 자체가 애가 저런 새끼가 사장이니까 지금 뮤직 사장이 겸둥이잖아. 근데 자꾸 뮤직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지금 여기 같이 묶여 있으니까 저희 둘이 같이 묶여서 혼나는 것 같아서. 어, 일로 와. 아 네가 여길 왜 와? 제가 뭐 했는데요, 회장님? 기획에서 기획 사장. 아 가운데로 와 그러면. 네. 같이 엮여 있기 싫습니다. 저는 뮤직에서 벗어난 기획입니다. 네가 말했어, 뮤직 여기는. 차피. 그랬나? 아니 사장 면허를 왜 딴 거야? 사장을 하기 위해서 땄는데 열심히 해보려 땄는데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잖아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하라고 근데 이렇게 고개 숙이고 다 이렇게 나도 앞으로 땡겨. 너 뭐 고개 숙이고 얘기하면은 이 자리가 무용지물이야 끝나는 거야. 아니 그럼 사장 면허 땄을 때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왔었으면 저도 안 왔을 수... 아! 논점 흐르지 말고 너가 사장 됐잖아. 예. 딴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너 혼자 와서 됐다 이 말하고 싶은 거야? 그건 아닙니다. 하고 싶어서 왔지? 네, 제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다른 거 다 빼고 네가 했으면은? 예. 아니,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 뭐 회장이 돼봐야 한다고? 아니, 사장 돼보면 알잖아. 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장 반만큼 하면 되잖아. 반에 반만큼은 난리치고 뭐 하고 하면 되잖아. 아, 좋게 좋게 나도 할 수 있지. 뭐 이거... 야, 나 오늘 왜, 나 합방으로 가면 끝날 문제인데 나는 이걸 왜 하고 있냐고. 이거 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별풍선을 받고 있어, 엄청? 아니요. 뭐 치고 지금 받고 내가 리액션하고 있어. 너의 단체 리액션에? 아니요. 이걸 해줘야 된다고, 이런 거를. 그게 스트레스 받고 머리 빠지고 하는 이게 일이야 그냥 직업이고 어떻게 뭐 이거보다 다 더 나은 대안과 생각이 있으면은 말해봐. 저 있습니다. 뭐? 저는 제 문제가 이런 이렇게 말이 나오게끔 하는 사람들을 계속 사장 시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은 아 들어보십시오. 대안 있습니다. 대안은.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각자 사장들 앉혔는데 저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회장님이 만족할 만한 스토리 안 갖고 오면 그냥 사장에서 그냥 내리십시오. 뭔 말하는 거야? 사장에서 내리라고 말씀드려요. 스토리 기대도 안 한다니까? 근데 만들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니까 지금 그래 아 그니까 어 아 기대해 예. 아니 만드 아 또 얘기 계속하다 보니까 말문이 턱 막히네. 사장을 내리라고? 예. 아 파비를 내릴게. 제가 왜 그걸 또 저는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이거는 이 그 사장이 제가 해보니까 진짜 엄청난 걸 감당하고 만들어야 저희가 어쨌든 직급체제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럼 사장이 무조건 스타트를 끊어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밑에서도 원하겠죠. 밑에서 이 말을 예. 야
여기 보고 얘기하세요. 네. 저를 자꾸 가르치려 듯이 말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길 보고 설득을 여기 좀 하려고. 교육 좀 들어보세요. 네. 네. 강의를 하시니까 좀 들어보시고 나를 보고 얘기하지 마. 결국에는 윗대가리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해야 밑에 있는 애들이 받기가 편해. 우리가 사장이잖아. 우리가 만들어야 돼. 결국에 근데 솔직히 팩트로 까놓고 말하면 욕 먹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어? 없잖아. 나도 하는 거야. 니네 안 하잖아. 안 하면 뭐로 보이냐. 욕먹기 싫어가지고 그냥 안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 팩트로 말하면. 그러니까 시도는 해봤지만. 그러니까 시도를 한 거를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만들어라고. 시도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안 만들어서 우리 오늘 여기 모여서 욕먹는 거 아니야. 회장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도를 해봤지만 안 되는 애들은 왜 자꾸 그 사장 자리를 유지시키냐고. 나 이것도 불만이야. 어? 어쩌라고. 예. 안 하자. 이게 존나 기죽고 여기서 말도 못 하잖아. 솔직히 여기서 개 따득따득 막 대들고 하는 건 제일 난데. 어? 이거 죽딱 치고 가만히 있는 거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언제 말을 안 했어. 그래서 니랑 이야기 많이 했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뭔가 나 도와줘. 막 나 뭐 나도 잘했어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름 고생했다는 거를 3파전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생했다고 지 잘했다고 얘기 떵떵 거리잖아. 존나 했어. 맞지? 네. 저도 했습니다. 그거 말해봐. 뭘 고생을 얘기했잖아. 아까 전에 뮤지컬 해가지고 상담해가지고 시청자 안 나오는 거 같으니까 이거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시도를 해서 안 됐다고. 그거 말 뭐 했는데? 제가 저희 사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닥쳐 잔머리 새끼는. 알겠습니다. 네 뭐 했어? 고생. 나 몰입 뒤에 컨텐츠 했어. 그리고 그 컨텐츠 24시간 릴레이 할 때 애들 방송 아 그러니까 알았어. 컨텐츠를 스니그룹에서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사장 자리이기 때문에 니네가 컨텐츠를 할 때 시청자가 안 나오면 시청자가 어떻게 이렇게 올릴까 그 생각을 해가지고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했잖아. 컨텐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장 자리 먹고 그냥 시청자 어떻게 올릴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스니그룹에 시청자가 덧붙일까 그 생각을 하는 게 사장 역할이라고. 근데 그거 모르자 안 하자. 그러니까 애네들을 없애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 우리 기획은 어제 어? 그저께 그 기획 그 컨텐츠하고 어제는 결선하고 해서 우리도 굵직하게 하고 있었어. 원래 오늘은 그거였었어. 원래 우리 촬영해야 되는데 대본이 늦게 나와서 대본이 안내 창작에 고통이 있다 그래가지고 원래 오늘 촬영이었는데 이게 조금 바뀌어가지고 우리도 조금 꼬인 거야. 아니지. 근데 야 어차피 대본 얘가 쓰잖아. 그럼 니는 그 방송 계속 만들어야지. 왜 아직까지 왜 대본 못 썼냐. 왜 이거 딜레이 시키냐.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 안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 이제 오늘 일어나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었던 거지.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하려고 했는데 나도 하려고 했어. 나도 오늘 오늘 오전에 방송 켜가지고 나 아프리카 상단 1위 찍으려고 그랬어. 하려고 했어 나도. 어? 말이 되는 소리야 말이. 어? 하려고 했다는 그 마음가짐도 중요한 거야. 그 아무것도 안 한 얘는 뭔데? 뭔 개소리야. 나도 그 마음가짐은 있었어. 네가 뭘 알아. 내 뭐 마음을 어떻게 봤어. 뭐 했는데? 나도 했어. 뭘? 다. 다 뭐? 방송도 하고 애들 연습 새로운 느낌 주라고 3층도 꾸미라고 하고. 근데 안 됐을 뿐이야. 네 말대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네들이 아직도 핀트를 못 잡는 게 얘네들은 빡대가리라니까. 이런 애들을 사장시키니까 애들이 뭐 우왕부왕 하는 거야. 컨텐츠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엄마. 만드는데 거기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장이 스타트 끊어야 되는데 욕처먹을까 봐 그냥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컨텐츠 쳐하니까 재미 대가리 없어서 안 본 거 아니야. 너 애들한테 화 한 번이라도 내본 적 있어? 아직 없어. 유지 애들한테 화 한 번이라도 내봤냐고. 안 해봤잖아. 아직 안 해봤어. 그게 문제라고. 내가 거기까지 했었으면 여기 안 불렸겠지 회장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제 인정맨인가 씨. 인정맨을 왜 자꾸 그냥 반박하라고. 알았다요. 그냥 안 되네 뭐가. 저게 왠지 아십니까? 기가 다 뒤져가지고요. 욕먹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저게. 척척하지 않고. 막말로 여기서 이렇게 욕 다 처먹지 누가. 야 어차피 욕먹은 마! 알아! 욕 이미 먹
먹금 많이 먹었어! 왜 그냥 질러 그냥 니도 존나 역같은 마음 있으면 그 질러라고 뭘 그렇게 쫄아있어 얘가. 그러니까 사장이 역할을 하면 되지. 제일 중요한 건 윗대가리가 만들어야 돼. 스토리 윗대가리. 우리 윗대가리 누구야? 회장님! 왜 회장님도 이렇게 만들어가 판때기 까신 거 아닙니까? 다 어? 만들잖아. 만들었는데 안 하잖아. 안 한 애들을 그냥 없애. 제발 그냥 좀 예? 아 그 좀 그냥 그 없애야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데 애들 뭐 저까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합니까? 못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얘네들 도와주는 게 아니라 회사가 다르잖아. 니네가 못해가지고 나까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니가 더 잘하던가. 내가 왜 여기서 더 잘해? 내가 뭐해! 뭘 잘하는 거야? 잘하고 뭘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아니 여기서 뭘 잘하라는 거야? 뭘? 네가 좀 잘하라니까? 니네가 못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라니까? 나는 원래 있었던 그 기획의 그 전통대로 그대로. 이거 기획의 전통을 뭘 알아? 그냥 그 흐름을 읽고. 아 근데 기획의 전통, 네가 흐름을 뭘 알아? 그 전 사장, 그래. 전 기획 사장의. 네. 그대로 이어서! 얘네들 내려주십시오. 예? 아니 지금 보세요. 예? 기획에 전통을 하고 있다! 네가 뭘 알아! 이게 뭐... 아니 진짜 초식하니까 진짜... 아 그럼 만약에 회장님이 이 친구들 이렇게 해서 유지시키실 거면 바라시는 스토리는 못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런 근데 룰 규율이 있으니까 얘네 사정을 하는 건데 맞습니다. 진짜 내부에 근데 내부에서도 사장을 애들만 너희들만 뽑았어. 내부에서 내가 뭐 관여한 게 뭐가 있어? 맞죠. 내부에서 사장을 니네를 시키라는데 1차 통과 그렇게 했는데 내가 거기서 손으로 휘저은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맞습니다. 내부에 있는 애들이 방송감이 있겠습니까? 제일 지금 방송감이 있는 사람은 회장님인데 방송을 맞죠. 만들고 싶으시면 그 내부에 있는 애새끼들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회장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딱딱딱 만들 수 있는 애들 딱 뽑아가지고 일단 방송 만들고 하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분은? 사장은 좀 그 자격증 있으면 다르지 않습니까? 사장은 만큼은 그래도 아 지분 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 아니 그러면 자격증 내가 알아서 보유 배급을 해주라고? 그랬으면 좋겠어? 이 지금 만들어지는 게 없다면요. 그럼 네 머리에 누구냐니까? 말해봐. 그거를 제 뭐... 아, 너 생각을 한번 들어보게. 네가 의견을 냈잖아. 내가 꼬투를 잡는 게 아니라 네가 의견을 냈으니까 네가 머리에 누가 사장이 있으면 좋겠어. 얘네 둘만 아니면 됩니다. 그게 무슨 두리뭉실한 말이야. 얘네 둘이 못하고 있으니까 얘네 둘 아니고 다른 애 안 치고 걔네들 못하면 그냥 모가지 갈기고 하면 되죠. 야, 사장 자리가 욕 먹는 자리인데 맞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정말 뮤직을 4번 해봤지 6번 해봤지 기획은 처음이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 지난번에 사장 방패막이 뒤로 가.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사장 기획 사장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기획에서 평소 있었을 때처럼. 너 기획이 몇 번 있었어? 감찰 때 한번 지금 방금이 아 그 전에가 두 번째고 지금이 세 번째인데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 기획 사장 전 사장이었던 회장님께 그 전에 어떤 스토리를 쓰셨는지 궁금해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오. 지금 너 그냥 닦아놓고 얘기해서 기획사장 가가지고 여왕골놀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배우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오. 옛날부터 여왕골놀이만 오지게 하잖아. 맞습니다. 전 추장이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알려주십시오. 얘가 하는 말은 그냥 전 기획사장도 한 게 없는데 뭘 했다고 그러는 거냐.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말이지 않습니까 회장님. 예. 전 기획사장 누구야? 회장님 아니야? 그 말인데요? 그러니까 배우고자 요청드린 겁니다.
지금 사장을 너무 빨리 뽑았어. 뭐가 될 줄 알고 뽑아놨더니. 그러니까 네 말은 안 쳐놓고 왜 뭐라 하냐 좀 알려달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안 쳐놓고 그 뭐라 하냐 그런 게 아니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몇 번을 알려줬어. 기획이 뭐 진짜 쉼터야? 옛날에 안심연제 도입해가지고 기획 말고 연기팀일 때나 그렇게 했지. 지금 기획은 영상을 만들잖아 지금. 기획도 겁나 바쁩니다. 서포트는 부가적인 거지. 기획이 있기에 엔터 뮤직도 있는 거잖아. 맞습니다. 근데 왜 네가 밥이 되고 있냐고 기획이. 왜 서포트를 양쪽에서 안 해줬냐고 난리 불수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니 그냥 이 초점이 그냥 딱 까놓고 해서 누구는 혈안이 돼서 막 가자 이러고 있고 너고 둘은 그냥 뭐 잘 싸우네 이러고 있는 느낌 같다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 할 말이 반박을 못하지 않습니까? 반박을. 아닙니다. 저희도 서포터 하려고 다 연락하고 다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스토리를 안 썼 쓰려고 했지만 못한 거지! 쓰려고 했지만 또 나왔네. 야, 니네가 뭔 서포터를 했는데? 말해봐. 뭐, 아니 서포터 뭐 했는데 니네? 담별장이 화이트한테 가가지고 그 서포터 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또 하려고 했대! 아니 얘기를 했다고! 근데 화이트가 안 그 늦게 알려줬다면서요. 늦게 알려줬대.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시를 해서 우리도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왜 기회 끄는 뭐하냐? 우리 다 해달라고 했었어. 아, 서포터를 하기는 존나 소뚜껑 서포터 하던 서뚜껑. 그건 원래 서포터 해왔던 거고. 원래 해왔던 게 어딨어. 아, 막말로 기획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해야 되니까 그 방송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인정하겠는데 야 없으면 네가 사장이니까 애들 시켜가지고 애들 그 우리 사원 애들한테 야 니네 언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팀장 제가 높잖아. 애들 화이트 팀장 블랙 팀장 그 걔네보다 사원한테 사원한테 해가지고 왜 니네 안 알려줘? 우리 꼭 가야 되냐? 야 아씨 이거 꼭 도와줄 것도 없는데 씨발 가서 할 것도 없는데 빈신만 앉아 있는 거보다 그냥 안 갈게 한 걸로 치자 이런 거라도 하던가. 아예 없잖아. 아예 뭘 했다 그래? 니 뭐 했는데? 야 그럼 쪼하기는 그 뭐야 춤 같이 대결하려고 지금 연습하고 있더만 겁나. 방해를 하던가 조항이를. 아니 그 기획이 그 전에 감찰이었지? 예. 감찰이 하는 게 뭐였어? 전수조사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회사를. 그랬지요. 조사하고 물어뜯고. 먹먹마 상관없어. 소뚜껑 하고 나서 애들 뭐 들려가지고 뭔가 애들 잠깐 시간 좀 짬내서 뭔가 딱 하고 뭔가 이런 맛도 있고 케어하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동의를 팀장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너한테 바라잖아. 동의를 빨리빨리 얻어주던가 그러면 강제로 그냥 투입하던가 무슨 우리가 허락받고 해야 되는 합방을 다 허락만 언제부터 허락받고 합방을 했어 다. 오히려 그냥 사장들끼리 조율 잘해가지고 허락을 왜 맞냐고 그냥 그때그때 가면 되는데 무슨 허락 우리 뭐가 바빠요 뭐가 안 돼요 저래요 그게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럼 사장들끼리 그러면 그래 지금 못 앞에 이해하고 있는 거 맞거든? 어차피 얘기해도 뭐 조금 나아지게 잠깐. 네. 못 앞에 이해하고 있는 거 맞는데 사장들끼리 네. 그런 부분적인 게 있으면 해결을 빨리 해줘야 팀장들도 할 거 아니야. 사원들도 따라가고. 예. 나도 진즉에 이걸 해결했으면 됐고. 네. 예. 아 진짜 제가. 아니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야죠. 아 저는 노답회의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전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래, 어떤 그래. 전 사장부터 이 노답회의가 온 건지 잘 모르겠지만 소뚜껑이랑 노답회의를 너 뮤직 사장 할 때부터 내가 참았던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거 삼성동 이후로 처음이잖아.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오늘 기점으로 그 썩어빠진 노답 디코 회의 그 소뚜껑 갖다 버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기획이 있었습니다. 수명을 다 했다고 얘기하잖아. 그 회의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 뚜부 계속 두 시간 동안 그거 뭐야 춤추고 있고. 아 그러니까 그 막 그 디코 회의인가 회의는 가져가되 막 이렇게 시그하고 이런 거는 네 폐지하는 게 맞는 거고 회의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돈 풍도 경영 그래 돈 버는 것을 자꾸 막으려고 하는 막고자 얘기함이 아. 아니라. 네. 연습주에만 내가 연습주에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멍멍마. 네. 한 시간인가 두 시간 걸은 아예 연습 한 시간 걸었어. 지키는 사람 있어? 아니 다 지켜지고 있어? 그 사장들이 잡아내? 아 내가 내가 생각했던 것도 다시 되짚어 볼게. 한 네. 시간 안은 아니 저희는 한 시간 안에 무조건 그리고 거의 이제 합방 때 안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애들 방송으로 이제 했을 때 그냥 뭔가 받아주려고. 몇 번씩 이렇게 티키타카 한 적은 있어도 한 시간 안에 무조건 터져서 먹었습니다. 저희는 아니 어떤 먹먹마가 한 시간 이상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면 방송적으로 누가 봐도 막 별풍을 받기 위해서 먹어 먹지만 한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뚜껑고 말해서 그냥 아 뭐 방송 옮겨주기도 하고 얘네 또 약간 이제 품도 받아주고 이게 연습 방송도 이제 엠빵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한 분위기까지만 했습니다. 아 여보세요. 예. 잘한 것만 얘기하자. 못한 것 좀 생각해봐. 이 머릿속에 조금 어떻게 이렇게 자기애가 이렇게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 하늘 뚫겠네. 다 이 친구들 보고 해가지고 잘못한 게 없다 생각합니다. 광대 내려. 얘네들하고 아니 니는 니 그러니까 네가 빵원인가? 아, 얘는 아직도 자꾸 비교를 하가면서 얘기하네. 똑같아? 같은 선상에서 네가 레벨을 똑같이 두고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아무리 널 배제시키려 해도 네가 얘네들이랑 서로 비교해가면서 나만 잘했다. 네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 계속. 같은 사장 아닙니까, 회장님? 아니 같은 사장인데 아까는 또 똑같이 두지 말라며. 그래서 널 제외하는데 너는 지금 네가 계속 비교질을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답답해서 그래. 얘네보다 잘하고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알겠다니까? 알겠으면 좀 부회장 올려주십시오. 와, 그럼 똑같은 걸 한다. 승모근 내리라고. 그러니까 니네랑 니네가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승모근 겁나 아, 사장도 야 사장도 같은 야, 사장 아니야? 사장도 아니 같은 사장인데 사장도 완전 잘해야지만. 내가 부회장을 뭐 만들던가 내가 나름 하지. 아 이 정도면 뭐 같이 이렇게 동일선상에 두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 결국에는 이제 얘네들이 그 얘네들하고 같이 이제 너는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얘네들하고 다르지 성별이. 아 성별. 방송 더 콘텐츠 시청자 찍어내는 방송을 네가 더 경험이 많잖아. 그걸 너무 떳떳하게 얘기하지 말라니까? 당연한 거를 너는 되게 포장을 잘해서 얘기하고 있어. 열심히로. 아예 안다니까. 열심히 하니까 누가 인정하네. 시청자들조차 너를 인정하는데 그거 내가 굳이 뭐 다 내가 계속 인정 뭐 겸두이처 인정맨 할까? 네 말에? 아 그러면 밸런스를 맞추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니까 진짜 회사 쪼개주니까 진짜 니네 뭐 니네 그룹 된 것 같아? 지금 너 아직도 핀트를 못 잡고 있어? 저는 이제 쪼개주셔가지고 니네가 쪼개주니까 진짜 니네 진짜 쪼개서 그룹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을 생각하고 가불기 걸린 부분 내가 아예 얘기 안 해. 네? 지금 네. 연습도 잘해야 돼. 방송도 잘해야 되고 어? 우리 내부적으로만 스토리 쓰는 것도 인정을 하고 외부 유동 적은 것도 인정하고 고인 거 인정하고 네. 다 내가 그렇게 운영을 했고 그래서 나도 지금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 다 알고 있고 더 하려고 노력하고 나도 하려 했다 왜? 잘했습니다. 어? 네. 뭐 나도 맨날 이렇게 얘기할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셔도 이해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매번 개건을 써가지고 어? 외부 유동을 끌을 수 없죠. 그럼 고생한 니들은 뭐가 돼? 매번 신선하게 매번 개건들 데려다 쓰면은 신선하지.
사장이. 네. 그 회사를 위한 뚝심만 좀 강하면 돼. 뭐가 위한 길인가 그거를 생각하면은 같은 길을 걸어야지. 어떻게 길이 네 개가 돼 있는데 네 개 다 각자 가는 길 가고 있냐고. 아 그럼 싫던 좋던 내가 이쪽 가면 니네가 따라오든가. 내가 리더십이 부족한 거지. 니네 왜 다 회사 쪽에 왔더니 사장 안 찾았더니 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뭔지를 말을 하라 그거야. 생각을 다시 각인을 하라고. 다시 각인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 따라간 게 그 전에 밟아 오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어가지고. 무슨 뭘 밟았는데? 전에 기획 사장으로서 계셨을 때 하셨던 행보를. 행보 뭐 했는데? 저 새끼는 그냥 뭐 가이드 룰 만들어주고 짬 때린 거? 그럼 팀장들이 썼잖아. 그럼 지금 내가 뭐 그럼 내가 그거 그대로 보고 배웠다 뭐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원래 정권이 교체가 되면 사실 그 뒤를 캐고 뒷밟는 게 맞지만 바꿔야 될 거야. 정권이 교체되면 네가 썩은 거는 도려내고 너가 새로운 혁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그럼 제가 번둥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똑같은 길을 걷다고 지금 너 지금 나랑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네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네가 나랑 대립을 이상하게 하고 있잖아. 번두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썩어 빠진 거는 도려내겠습니다. 진작에 도려냈어야지 썩은 거를. 믿겠냐? 할 수 있습니다. 도려내겠습니다. 아, 못합니다 쟤네. 새로운 전통을 만들겠습니다. 아 뭔 자꾸 정통 거려. 무슨 정통? 방송을 쳐야 되는데 뭔가 방송을 안 하고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단순하게 욕을 먹어도 그냥 방송을 만들어야 된다가 그냥 이게 딱 그냥 하나입니다. 사장은 그냥 족가라 마이씨 그냥 욕 처먹어도 그냥 방송 이렇게 그림 만들고 해야 된다 이거 딱 이거 아닙니까?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얘네들이 냉정하게 봤을 때 욕을 먹어. 야 그리고 팩트로 말해가지고 니네 목표가 똑같지 않아? 뭔데? 파트너 BJ 아니야? 야 그거 생각해서 하려면은 막말로 감안하고 시청자 찍고 나중에 그 받으면 다 이제 그 욕 이전에 먹었던 거 다 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 박수 쳐줄 텐데 그걸 왜 안 하냐? 진짜로? 그러니까 네 입장 네가 저 한숨 쉬신 거 나 알겠어. 하루 했는데 불렀다 이거 아니야 맞지? 아니 지금 이 말 하고 싶은 거지? 아 저 지금 숨을 들이마셨지. 하루 했고 아직 날 숨을 안 했습니다. 했었고 하루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불려와서 지금 너는 조금 기분이 좀 다운돼 있어 맞지? 아니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얘를 뭐라 하면은 뭐 피처링을 넣던가 뭐 본방에서 활약하는 게 별거 있어? 얘 계속 내가 너네 뭐라 하면 피처링 넣고 내가 뭐라 하면 니도 피처링 넣고 뭔가 이게 막 이리부터 저리부터 다 막 이거 좀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계속 눈치만 보고 이렇게 모아 있으면 니네가 3파전이 되냐고요. 아니 눈치를 보니까 아니 그 전부터 틀렸습니다. 전 지금 들숨하고 있었는데 한숨은 날 쫍니다 회장님. 야 여기서 못하는데 저기 니네끼리 어떻게 해. 아 안됩니다 쟤네 그 반박을 못한다니까요. 할 말이 없어서 쟤네. 아니 다 얘기를 했던 거고 반박을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그럼 물기라도 해. 물어야 뭐 네 패싸기 될 거 아니야. 너는 하루 했고 너 열심히 네. 했고 전 잘못이 없어요. 전 사정돼서는 안 울었습니다. 누가 뭐 여기 잘못해서 엄청 모인 사람이 어디 있어. 쟤네 잘못했어. 아까 쟤네. 말했잖아. 아까 니들 역할에서 다 잘하고 있다고. 얘네는 너보다 얘네 역할이 사장인데 사장이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 역할이 다 똑같아요 사장.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 예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게 아니고 얘네 잘못을 했답니다. 저는 잘못 존나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는데 하려고 했다고. 하려고 한 게 문제야. 하라고 좀 하라고 쳐. 하려고 했으면 다음에 해줘 있겠지. 니네 때문에 내 나까지 끌려와가지고 욕먹는 거라고 지금 상황이. 그건 아니야. 예? 그건 아니야. 왜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뭘 왜요야.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잘못은 없다니까? 얘는 그럼 잘못했지 않습니까? 뭐? 못 만든 죄. 뭘 못 만들었는데? 스토리, 뭐. 새 회장님이 원하는 스토리. 아 나름 만들었는데 너보다 시청자 덜 볼 뿐이야. 아니야? 오늘
그것 네가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스토리 더 만들어도 나보다 그 평균 그게 데이터 안 나오니까 내가 더 그렇게 보이는 거 효과야 그냥. 얘는 나름 뭐, 했지. 뭐 오늘 그러니까 뭔가 순위그룹이 휘청이는 것 같아서 뭐 부른 거야. 맨날 아닙니까? 휘청했는데 지금 얘기한 거야. 됐어. 말만 또 있어? 사장? 내가 지정했으면 좋겠어. 네가 그 의견 냈으면은 예. 너도 의견 가져와. 누구 앉혀서 얘네 둘만 아니면 된다고? 그게 무슨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아니 둘만 아니면 아니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건 너무. 너가 그 뮤직 엔터 기획 다 할 수 있어 혼자서? 3파전? 부회장 시키면 다 할 수 있나 봅니다. 부회장 그 하면 네가 3파전 네 한번 너 한번 겪어볼래? 한번 시켜주시죠. 어? 돌아가는 거? 아 부회장으로 말씀이십니까? 네 해가지고 너 돌리면 너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래? 자신 있어? 일단 너무 그렇게 극과 극으로 가는 것보다 자신 없나 보네. 아 좀 닥쳐! 한 것도 없으면은 어쩌라? 말도 니는 말도 못하잖아. 말도 여기 와가지고 나도 하려고 했어. 또 하려고 저 말투부터 고쳐. 알았어요. 아 근데 아 진짜 저런 데더라고. 뭐 방송을 아니 그러니까 이해하는 건 중요한데 이게 아 짜 듣기 싫어. 씨. 알았어요. 다 매번 장난 매번 다 코딩들끼리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씨. 그 회장님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래서가 아니라 네가 부회장 하면은 아, 그래... 내가 잠깐 그 자리 만들어 놓으면 네가 3파전 다 돌릴래?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극과 극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은 했는데 일단은 오늘 그 사장 얘네들한테 오늘 이제 어쨌든 이제 늦었지만 경고 차원에 모이신 거 아니십니까? 예? 저도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한테 스토리 이어지도록 진짜 빠꾸 없이 눈치 안 보고 할 테니까 결국에 이제 윗대가리들을 만들어야 얘네 못하고 정리해 줄게. 예. 이 부분에서 예. 네. 스토리는 내가 주워 먹을게. 네. 네. 너희들 모니터링하고 내가 들리면서 네. 내가 주워 먹어야지. 너희들한테 바라는 거는 내가 진짜 말이 안 돼. 그냥 내가 갔을 때 스토리가 나오면 주워 먹고 너희들 모니터링 하는데 이 스토리가 내가 될 것 같다는 거 영향가 있는 것들을 조금 만들어내. 그럼 내가 집을 거 아니야. 네. 네. 근데 그게 어렵단 말이야. 그게 가이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아니라 1년 6개월 하면 어느 정도는 뭐가 있잖아. 예. 그냥 욕먹을 각오가 돼 있으면 돼. 네. 그냥. 네. 욕먹으려고 네. 하려고 하겠습니다. 욕을 일부러 먹는 건 혐의차고. 네. 네. 아 내가 이렇게 내가 멘트를 날리고 이렇게 하는 뭐가 내가 이렇게 정한 부분에 있어서 욕 먹어도 된 각오가 돼 있으면 하면 시행을 하면 돼. 하려 했지만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모인 거라고. 맞습니다. 네. 욕 먹으려고 하겠습니다. 네. 나도 소통하면 멘탈 나가. 네. 나라고 멘탈이 센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서로를 마주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유롭게 냅두고 막 민심 수시로 바뀌지? 네! 네. 뭐 예슬이 뭐 말하네 말 못하네 뭐 겸둥이 말 잘하네 못하네 빠공이 말 잘한다 너 그건 아니지 뭐 남순이 뭐 하다가 쟤는 좀 왜 이런 수시로 민심이 바뀌는 채팅인데 네! 그거에 멘탈이 계속 나가 있으니까 내 채팅창도 여기다 없애버린 거 아니야? 맞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나 없앴는데 너는 왜 안 나와? 저 눈치 맨날 보고 에이, 팀장이라고? 그래서 지금 6개월을 옆에 있었는데 나일박 씨도 메가나로 맨날 내가 힌트 주잖아. 네. 아 그 욕먹을 자신 없는 거잖아 그거. 그게 아니라 그냥 뜬금없이 화내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자꾸 조용히 지금 저 뜬금없이 화내고 있어요. 아, 그래 나도요. 뜬금없이 나도 공지 쓰고 뜬금없이 스토리 잡아서 뜬금없이 그냥 가져와서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하고 있다고요. 그걸 하라고요. 재밌는 캐릭터 잡아주면 그거 하라고 하면 되는데 안 해. 말투 바꾸라는데 안 바꿔. 집중하라 할 때 집중 그냥 딱 욕먹을 때 나 스트레스 따라 하는데 안 바꿔. 하려고. 하려고 하겠어. 아 여기서 말이 막히네. 씨. 저 새끼 보면 가만 보면은 불만은 존나 많은데 표출을 안 해. 욕 처먹고 이제 그 먹어먹지 마 이게 150개도 안 터질까 봐. 했는 하려고 해서 바꿨는데 안 되면 그때에 대해서 각자 너희의 팬분들이 나한테 들고 일어서거나 뭐라 하겠지. 알겠다. 그게 니네가 안 바뀌고 자꾸 막 대립 막 스탠스 같이 안 취해주니까 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뭐 망하는 지름길로 알려주냐고. 아니 망했어? 이미지 뭐 나갔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아 이 자기 자아가 너무 센 거야. 어느 정도 한 세 개를 주면 두 개 정도 자아 빼고 해줘야 되는데 세 개를 다 고민해 이제는. 자아를 빼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아. 허경환 씨야 허경환 씨. 어? 했는데 있는데. 대본 쓰러 가. 대본 어려운 거 알겠거든? 네. 그 어려운 걸 하세요. 아닙니다. 그거 안 쓰면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대왕 소리는 듣고 싶고. 뭐 그래? 그래도 뭐. 아니 결과물로 내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자꾸 뭐 안 되고 힘들다 그런 걸로 매번 얘기하지 말고 주마다. 대본 예 쓰려고 있는데. 어? 있는데? 아니, 다 썼잖아요. 네, 쓰고 있습니다. 어, 다 써서 이제 뭐, 한 몰입 주부터 좀 간단히 들어가라 하지 않았어 작업? 맞습니다. 네. 근데 너무 이거 몇 번 얘기했어? 이 편이 나왔으면 그 다음 편은 미리 지금 들어가 있어야 돼 머리에. 지금 이 편을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 늦는 거야. 내가 순위 그룹을 업데이트 할 때 오늘 것만 매일 하루살이 살듯이 업데이트 하면은 다음 거 하다가 나는 지쳐있어. 난 다음 게 짜져있어. 계획이 돼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내놓을 수 있는 거고 다음 거 있으니까 대안을 가져올 수 있다. 떳떳함이 있는 거야. 그게 너는 자꾸 그때 스토커가 뭐야 사이코가 끝났으면은 지금 너는 들어갔어야 된다니까. 작업이 몇 번이고 얘기해. 지금 찍으면서 다음 편이 너는 있어야 돼. 그게 돈을 쓰든 뭐 시청자 의견을 받아서 하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하냐고. 너도 쓰려고 했냐? 쓰려고만 했냐? 전 썼습니다. 썼다가 지웠다가. 아 그러니까 다시. 말을 들어줘. 알겠습니다. 뭘 알겠습니다야 말을 안 듣는데 이걸로 몇 번을 얘기하냐. 그냥 포기를 하는 거지. 포기를 하면 내려놓으라고? 아 너보다 나은 사람이 누가 있는데 지금 촬영할 때. 그럼 나도 가불기야. 감사합니다. 아, 네가 네 발로 나가 그냥. 그러면 알아서 아니, 내가 대안을 찾을 테니까. 어 아, 자꾸 말을 안 들어. 미리 대본을 수집해서 네. 작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 작품 어 작품 하고 그 다음에 또 미리 있어야지. 그럼 너는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 아니야. 미리 시구도 만들 때 한 네. 40개 만들어 놓으세요. 애들 뭐 그때 순위권 하지 말고. 할 일이 부족하잖아. 아, 다 좋다 이거야. 미리미리 좀 하라니까. 미리미리? 저 미리미리 다 했어. 하려고 했냐고. 네? 근데 그 시그만 할 순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이 준비가 안 되면 오늘이 걱정이긴 해. 나 그럴 때 많은데 네. 나는 일단 오늘, 난 내일이 걱정이야. 그냥 그걸 내일을 걱정하고 있어야 되니까 오늘은 오늘 시원하게 하고 내일 걱정을 미리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어려워. 나도 뭐 내가 잘하고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알았다. 뭘 알았다야. 말투를 바꾸려서 한번 바꿔봤어. 야 너 애야? 너 몇 살이야? 26살. 저 새끼가 문제라니까요. 26살인데 지금 내가 영어하는 게 아닌데 무슨 태도야 그게. 뭘 알았다야. 아 누가 보면 뭐 지금 성인도 안 돼. 애들이랑 얘기하나 봐 내가. 제가 맨날 그런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 아 자꾸 나랑 네가 아니 왜요? 아니고 뭐 말한 겁니다 그냥. 제가 그런 기분입니다 이렇게. 아 그럼 왜? 마음은 굴뚝 같죠. 예, 얘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분발하라고. 알았다고. 나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려고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직원들을 이렇게 할 때 좀 비방으로 이런 걸 가져오면은 같은 월급인데 스탠스가 달라. 그래서 니들이 사장을 하고 있는 건데
월 너희들이 벌어가는 개인적으로 벌어가는 거는 너희들이 잘해서 알아서 잘 벌어가는데 수입은 크게 시청자랑 변동이 없는데 변동이 없어도 스탠스는 달라야지 사장하면은 달라야지 바라보는 게 좀 많이 다르고 좀 더 생각하고 머리 아프고 뭔가 다 해야지. 근데 이게 다른 건 다 베이스가 똑같은데 왜 스탠스 똑같아? 무늬만 사장이고 뭔가 왜 안 하냐고. 우두머리를 하는데. 아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더 얘기하면 솔직히 잔소리고 뭐 말 다 했다고 보거든 솔직히? 네. 근데 먹는 것까지 무슨 상상의 나래 펼쳐서 얘기 꺼낸 것 같아 나 지금. 이 정도까지 얘기할 건 아니었고 얘기하다 예. 보니까 이렇게 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아 해야죠. 네. 할 건 해야 됩니다. 아 뭐 더 해야 돼요. 그냥 계속 그냥 붙잡고 계속 그냥. 예? 아 좀 막말로 회장님도 그 그룹에 휘체일 것 같아가지고 사장직 불렀다면서요. 예? 아니 이 정도까지 얘기 안 하면 그냥 그 신입으로 무너뜨린다라는 거밖에 안 되는데 해야죠. 바꿔야죠. 제가 팩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위에 있는 애들이 욕먹을까봐 두려워하는 거 인정. 왜냐면 우리가 사장직이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욕처먹을 거 두려워해서 스토리 안 준다 인정. 근데 밑에 있는 애들도 똑같아. 마찬가지야. 그걸 방송은 방송이잖아. 어? 방송은 방송인데 애들도 BJ들 그 막 눈치 보고 아 나도 눈치 봐. 솔직히 눈치 안 보는 우리 좀 보이잖아 솔직히 눈치. 눈치 안 보는 게 이상한 거. 그거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라니까. 그게 맨 처음에는 다 똑같은 동정한 입장에서 뭐막 존나 만들었었잖아 초창기 때. 다 똑같은 입장이었으니까. 그래, 그때가 제일 잘 하겠냐고. 만들어졌어. 왜냐면 회장님은 여기 있고 다 똑같은 이 위치니까 이렇게 존나 만들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오래되고 하니까 얘네 팬들도 엄청 세졌고 얘네 팬들도 엄청 세졌고 얘 별풍선 존나 많이 받고 별풍선 많이 받고 그러니까 부르면 얘네 팬들이 나 싫어할 거 알고 풍력도 좋은데 나 괜히 이제 못 받는 거 얘네한테 도움 팬들한테 도움 못 받는 거 아닌가 이거를 이제 눈치 보는 거야 팩트로 이제 다 나도 보고 그래서 그, 나 나도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다가 이제 팀장 되고 나니까 이제 좀 알겠어가지고 딱 한번 애들 한번 불러보고 그러고 총무 되고 나서 이제 번지니어스 하면서 이제 한 번씩 시도해본 거야 지금도 어? 뭐 있으라고 하면은 이제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회장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거 하려면 이제 눈치 보면 안 돼 우리는 애들을 애들 뿐더러 이제 뭐 우리가 방송에서 욕먹을 것 같은 거 두려워하면 안 되지. 딱 보면은. 그거밖에 없잖아, 딱. 그래서 뭐,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는 얘가 이렇게 말해 오는 게 딱 단순해. 우리 욕먹을 거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방송 만들고 그 애들, 그 사원들 눈치 보지 않고 애들도 그래.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안, 그거 못하겠다. 좀 자진적으로 좀 내려가! 내려가 차장 자리에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했는데가 아니라 내려가라고 그냥 또 들어오면 아니 이거 못하겠어 아니 대안은 뭐 씨발 내가 회장이야 내가 순익으로 회장이야 대안은 회장님이 만드는 거지 나한테 대안을 갖고 오래 씨발 그럼 나 회장 지켜주던가 뭐 말이 되는 소리 내가 왜 대안을 가져와 아니 내가 사퇴를 하려면 내가 생각을 대안을 생각을 해서 사퇴를 하든지 뭘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회장님이 선택해 말을 그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회장님한테까지 생각을 알아야 돼? 회장님이니까 아니 뮤직은 뮤직끼리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네가 못하겠으면 내려오라고 그냥 아니 하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걸 어떡해? 근데 나도 지금 7번째 사장하면서 많은 걸 하려고 하긴 했어. 사장님들 얘기 중에 죄송한데 진짜 저는 아직도 빡칩니다. 왜? 회장님 오시니까 조용히 하세요. 네. 그냥 말도 좀 하지 마세요. 아, 진짜 많이 떠들게 냅둬야 되는데 왜 뭔데 팀장님이 왜 이렇게 그 뭐 애들 사장을 조용히 하라고. 조개 이 이놈인가 조개소년. 그걸 왜 말 듣고 있어? 그게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끊으려고 이걸 왜 말 듣고 아니, 있어? 제가 그, 아니 제가 대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내가 직급이니까 직급 체계니까 너희들을 뭐라 하고 여러분 뭐라 하고 팀장이 왜 있어? 팀장 뭐라 하고 사장
팀장들끼리 경쟁하고 뭐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눈치 보면서 아까도 말 잘했어. 무슨 뭐 별풍선 뭐 시청자 그게 다 모순이야. 그냥 그거를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 이 말이야. 너가 지금 눈치 보면서 돈 안 벌 안 번단 마인드로 회사를 위해서 하면 될 거 아니야. 스탠스 하나만. 아니 제가 지금도 쟤네들 개차 바르고 있는데 무슨 아니 그러니까 밸런스 맞추다 보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거라고 그냥. 나도 눈치 봐. 나도 눈치 존나 봐. 안 보는 게 아니라 나 눈치 보는 스타일이야. 나 안 볼 거야. 니들이 돈을 벌던 말던. 예, 예. 니들 벌고 내가 돈 수익이 더 줄고 있어, 이씨. 네.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못 번다는 게 아니라. 네. 네. 아, 회장님 눈치 안 보시고 그거 스탠스 원하시면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안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할게. 예. 네. 보려고 하지 말겠습니다. 네. 네. 그게 팩트야. 그렇게 해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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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오늘 딱 그럼 정해진 거잖아. 회장님이 딱 이렇게 하라고. 응. 여기서 안 되면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진 사퇴해 사장에서. 그러니까 프리주 뭐 네. 등등 피드백 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양해를 구해 팬들한테 구해 우리가 구하자. 네. 네. 뭐 피드 뭐 프리주나 뭐 등등등 뭐 약간 그럴 때는 피드백을 좀 자제해 주시고 네. 개인 방송에서만큼은 피드백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몰입주 연습주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뭔가 어? 피드 받고 뭐 하든 좀 멘탈 싸움이야. 그냥 정신 나가는 거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지르려고 하겠습니다. 개뿔 직업 이거 버리고 어디 갈 데 있어? 없잖아. 네. 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졸라 매야지면 어떡해. 네. 뭐? 네. 됐어. 그 뭐야. 됐어. 이제 이 노답회 이제 그만하고 Yep. 네. 그 네 똑같은 사장인데 뭐 이러고 뭐 왜 있어? 그냥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 한 게 아니라 쟤네들이 그냥 한 게 없으니까 인정을 하는 거죠. 지들도. 이건 당찬. 아, 앵무새를 키웠다. 당찬 자세입니다. 이건. 그리고 회장. 좀 땀이 나서. 뭐. 이거 진짜 대드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 그 사장 자리 애들을 자격이 없어서 사퇴한다 그러면 대책이 있냐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사퇴가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사장을 바꾸면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퇴하면 다르지 말이. 아 그러니까 어쨌든 사장을 바꾸면. 응. 바꾸면. 그런 대안은 그런 대안이라든지 방식은 회장님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대로 해야죠. 뭐 어떻게 할까? 그럼 그대로 해야죠. 왜 이렇게 사람 없애는 걸 좋아해? 없애는 게 아니야. 이 새끼야 능력이 안 되니까 내려오라고 계속 그 고통 쳐받고 있으니까 뭐 없애는 거야 이게? 사정에서 내려오라고 이게 그냥 없애는 거야 새끼야. 그냥 네 원하는 대로 그냥 희희낙낙 거리면서 그 밑에서 방송하라고 회피하게. 알아서 할게. 어 좀 네 이건 있어. 결국 인터넷 방송 숲에서는 여자는 자기 스스로 돈을 벌 수가 있고 추는 자기 스스로 버는 게 좀 힘들어. 맞잖아. 예, 예, 맞습니다. 영역이 다르잖아. 예. 그럼 존중할 건 해. 얘네가 있으니까 너도 있고 너가 있으니까 얘네도 있고 뭐 나도 마찬가지지. 뭐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뭐 얘기를 하고서 자꾸 열받게. 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뭘 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기는 뭐. 무슨 잘하고 있어?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씨. 인정합니다. 뭘 또 인정을 해요? 그 뭐야 이제 그만하고 데리고 와. 네. 둘. 네. 둘 데리고 와. 그 누구야? 인앤터. 어. 그 네, 뭐야. 대본 너. 연습 너 수집권 전까지 다음 대본 만들어 와.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징계받아. 알겠습니다. 빨리 써야 돼. 그 몰입주부터 슬슬 찍어 프로주에 냅두고 몰입주부터 한 편씩 한 컷씩 찍어 애들. 아이 yep. 쓰라고 하라고. 야 권한을 주잖아. 어. 뭐 애들이 뭐 불평불만 한다 그럼 그때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럼 내가 해결해 주지. 너가 뭐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게 네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룰이 그래 그냥 힘이 없다 생각하지 마. 네.
말을 해줘야 알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해결책을 제시를 제대로 못하면 그때 돼서 내가 무능력한 거지. 알겠습니다. 몇 분 이제 그만 얘기해. 네? 메카리. 시그도. 내 시그는. 난 그 뭐야 나 혼자 다 만드시는 거 아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시그를 인력을 쓰던가 뭐 이렇게 해서. 네. 애들 그거 뭐야 시그 만드는 거니까 공급해서 조금 투자를 받아 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력이 좀 안 되면은 투자를 해서 더 많은 거를 좀 인정을 받을 것인가. 네. 그게 좀 힘들면은 회사에 지어 나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뭐 인력 써가지고 애들 시그 좀 다 같이 만들었는데 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하고 회사 공급해서 주면은 서로 편하자. 700만 원이 놀고 있어. 이거 뭐 우리가 뭐 적금 들어놓는 것도 아니고 쓰면 뭐 쓰면은 그때그때 뭐 회수를 하면 되는데 애들 알아서 지각해주고. 140개 없나요 대신 시그 40개 없나요 해 그거. 그 전에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시그만 너무 만들지 말라고 하셔서 좀 다른 걸 좀 하고 한 싶어서. 번에 네. 유행이 좀 다르니까. 네. 좀 가불긴. 네, 왜냐면 다른 거 왜냐면 시그만 몇 개 좀 더 만들어 놓으시고. 네. 하려고는 해.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 뭐 어떻게 말해요? 하려고는 하라고. 알짝달짝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행 안 타는 뭐 부금들은 네.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그거를 내가 알아서 내가 했죠. 네. 자꾸 반문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반문한 건가? 그렇습니다. 인력이 필요하면은 같이 그거 하죠. 알겠습니다. 대본도. 알겠습니다. 사자. 응, 대본을 사. 창작의 고통. 아니 투자를 해야 돼.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지 나오지. 자꾸 이게 네? 맥불 것만 맥불고 사 보겠습니다. 벌 것만 벌 거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 나도 쓸게. 내가 쓸게. 쓸게. 사 보겠습니다. 많이 쓰고 있긴. 저도 그 순이콘 이벤트 부대 제가 데려온.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그 아무튼 네. 예. 역할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는 거니까 한 번쯤은 막 사장이라면 내가 회장이었다면 어떻게 할까 요거 좀 한 번쯤은 생각해봐. 힘들더라도 예. 그렇게 네. 마음 가지고 이제 그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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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살 붙으면 끝나.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렀어. 옷 갈아입고 온다그래서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뭐지 여기 와서 내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스탠스가 있어야 돼. 가끔씩 뭐 집중해줘야 할 때는 하고 네. 아니 뭐 모일 땐 들어오면 알아서 내가 앞에 있던 뒤에 있던 막 얘기 막 많이 하잖아. 네, 떠들고 네, 네. 그런 것처럼 눈치 보지 말고 막 할 삼파전 할 땐 해. 네. 눈치만 보지 마라. 알았다. 어차피 뭘 해도 그냥 6천만 건데. 언제까지 1년 6개월을 같이 했습니다. 너 그 사이에 나가긴 했어. 그러니까 빨리 자리를 비워줘야 뭐 할 거 있잖아. 네네네. 자리를 빨리 비워줘야지 앵무새나 나도 이렇게 아, 살을 안 묻혀. 원래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나가려고 했는데. 인정합니다. 네. 나가려고 했는데. 가보겠습니다. 너 했는데 하지 마. 너 해. 그냥 나가. 인정합니다. 나가려고 했는데. 네. 갑시다. 가보겠습니다. 인정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인정. 인정 내 거야. 야, 귀여운 척 좀 그만해. 귀여운 척 아니야. 스키 아이. 아이디를 바꿔야 돼? 겸둥이가 씨. 아, 개판입니다. 개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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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화이트 친구들이 다 있어가지고. 네, 일단은 또 중요한 막대한 자리에 와서 회장님한테 인사라도 드리고. 야 이제 회장님이 여기 필요 없다는 거 다 꺼져. 네. 네. 예? 다 올려보낼까요? 노링이랑 쪼아기만 많이 해. 앞으로 네. 스토리도 네. 넘겨줄 건 넘겨주는데 안 넘겨줄 건 내가 다 흡수한다. 완전 진짜 고래가 새우 잡아먹듯이 해 진짜. 네? 기다리시죠. 거기서 알아서 제가 또 받아 먹겠습니다. 원래 크게 맞죠 씨. 근데 이 잠바리들로 이게 스토리를 써야 되나 이게 진짜 딱 봐도 갭이 상대가 안 되는데 너 연습 많이 했어? 네. 해봐 그 아틀란티스 소녀. 너네 그, 종이 줘 종이. 네 종이 줘. 그냥 바꾸면 되는데 씨.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12시간 연습 알려주니까 어때? 저요? 때리고 싶었어요.
룰이냐. 다시 원상복귀 하는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패기 보여줘, 패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줘야지. 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게 팀을 이따구로 뽑았어. 그래. 팀장이 돼가지고. 팀장이니까. 방송을 생각한다면서 팀 뽑고 방송을 청하고 하루 14시간째 춤만 추고 있으니까 저도 이 꼭지가 돌죠. 내가 블랙을 가도 똑같습니다.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왜 보고 얘기를 하고 만만한 게 나야? 아니 그러니까 회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종이하고 여기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까? 예. 드리려고 본 겁니다. 아, 내 쟤까지 몰아야 돼? 종이 드리려고 이렇게. 아, 완전 로마미드만 지 옛날 과거 보는 것 같다고. 울고 자빠졌어 어제. 아닙니다. 저 그때, 저 안 울었는데요. 저 진짜 그때 그냥 졸았잖아. 저 그때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예? 야, 애들 연습 지쳐가지고 그 회사 그렇게 해놓고 또 다시 개편을 했잖아. 네. 네. 그 연습만큼 효율적으로 하라고 1년 6개월 계속 노을금 돌리는데 니네가 다 망쳐놓으면 어떡해 자꾸.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순위고 개판이고 연습 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들이 그 관심은 제일 높았습니다. 최초로 연습 방송도 엄청 많이 이렇게 많이 시청하시면서 예. 스토리만 잘 쓰라고 무슨 연습 방송 시청자 수 신경 쓰지 마시고 네네네네 네. 방송 시청자 수 신경 쓰시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나도 내가 폼이라는데 내가 시청거리니까 지금 나도 이게 불을 켜고 있는데 니도 니 눈에 불을 켜. 애들 뭐 언제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네 폼부터 회복해 그러면은. 네가 폼이 있었어? 다시요. 아, 생겨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뭐 저 한쪽으로 몰아 앉아? 아, 여기 말고요? 니네 뭐 잘못한 거 없잖아. 네. 네. 기획 사장은 가라에서 간 거지. 그러니까 대가리가 없다니까 저 새끼는. 그러니까 기획사장이 기획 멤버가 어딜 가도 뭔가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도 놓치고 있어. 사퇴하라고. 사퇴시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정했는데 뭐 쟤도 어떻게 하겠어. 책상 좀 쳐서. 또 오면 나무를 했는데 회장님이 보냈다 하겠죠. 나도 헷갈려. 짧게 가자. 네. 네. 있는 데까지만 해. 네. 자신감 있게. 아니 어떻게 방어전인데 네가 나와 쪼왕이다. 아, 쪼왕이 됐잖아. 예. 아, 그래요? 간식을 좀 먹고. 그 뭐지? 그거 말고. 아, 그걸로 해도 됩니다. 어, 그걸로 해도 돼. 1절까지만. 네. 아, 1절까지만 해? 나 네. 뒤에 다 했는데. 오. 너? 지금 잠. 다 외웠어? 1절. 네. 그 기획에서 일이나 그렇게 하지. 진작에 방송을 참 열심히 했으면 0점이 샀을 거 아니야. 했는데. 아우 그 비싼데. 저 비싼 건데.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굿자. 가자. 저 못 받아 끝에 뭐가 있을까 다른 무언가 세상과는 먼 얘기 구름 위로 올라가면 보일까 천사와 나 밟으면 나이들 뭐해? 까먹어가지고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사실 처음부터 들렸거든요. 처음부터 틀려가지고. 처음부터 틀려가지고. 네, 다시 한 번만. 일화를 해라. 어? 야 중간고사 중간고 평가 때도 그렇게 했고? 쿵.
왜 알려주시는 거예요, 대표님? 아, 맞다. 저, 네. 우리 보내려고요? 아니, 그거 아니야. 아, 갑자기 긴장을 해가지고 네,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쳐. 어, 그러면 더 내줄 거. 아, 루이 앉으시고. 네. 다 같이 넷이서 추시고 누가 합이 더 잘 맞나 보자. 네. 네. 어? 네.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되지? 정신 차려. 아, 우리 뒤로 가서 이거 저걸로 보자. 저 카메라에. 아, 에이씨, 누가 이. 아이씨. 앞으로 가. 앞으로 좀 가라고. 앞으로. 나... 너네 춤출 때 좀 앞으로 좀 가. 어? 여기까지 나왔지. 아, 뭐해? 아, 참 나쁘게 있어. 노린 살림 별. 야! 왜? 아이고. 아까 얘기하니라. 아, 이겨내. 뭐 부구 뭐 다시 한번 켜주세요. 부구. 주문이 찰았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 아무거나 좀 켜주세요. 부구 아무거나. 감사합니다. 아무거나 아니라 그. 쌀매 형제. 맨바닥에 무릎 너네 하지 마. 네. 아니 해. 니네 무릎까지 내가. 네. 오. 무릎이 찬양이에요. 얼마든지 끓을 수 있어요 오라버니.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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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아우 화이팅. 우리 핸드폰으로 보자. 핸드폰. 손 더 위로. 손 더 위로. 헤딩. 어. 지금 가운데고 중앙에 가운데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앞으로 맞아. 좀 가시라고 우리. 앞으로 좀 가. 네. 어, 그 정도, 그 정도. 예. 저 먼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다른 무언가. 세상과는 먼 얘기. 구름 위로 올라가면 보일까? 천사와 나 별 부는 아이들 숲속 어디엔가 귀를 대보면 오직 내게만 작게 들려오는 목소리 꿈을 꾸는 듯이 나다가 볼까 저기 높은 곳 아무도 없는 세계 그렇게도 만든 질문과 정말 황제인 줄 알겠어. 틀렸다고 수줍어하고 무슨 이 정도도 못하냐 이런 표정 하고 있어. 아 죄송해요. 뇌절이 와가지고. 뇌절은 저도 왔어요. 갑자기. 아, 뭐 소희 조금 뭐 외웠네. 오늘 개인 연습하고 왔거든요. 어, 어, 네, 잘했어. 개인 연습 이렇게 하면은 괜찮다니까. 그럼 트레이너님이 또 위에서 계속 봐주셨어요. 주작이라고 이게? 예? 주작이 뭐죠? 너무 못해. 아 일부러. 너 일부러 못했어? 위에서 3시간 연습하던데. NS 도박팀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댄스로 뽑혔는데 이 정도도 못한다? 그래요. 아니 일부러 못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위에서 분명 하나도 안 틀리고 잘했는데 갑자기 긴장을 해가지고. 어, 얘 그냥 회장님. 가자 로리. 가자 로수. 간다 로리몬! 통했다. 회장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쪼아야 비켜.
숨소리 좀 크지 않나? 아, 좋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직원보다. 아, 직원. 아, 부분 말고 그 뭐 잠깐요?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성화분 버즈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놀이나 집중해. 자, 일단 뭐 일단 가시죠. 네. 네. 저 먼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다른 무언가 세상과는 먼 얘기 구름 위로 올라가면 보일까 천사와 나팔 부는 아이들 숲속 어디엔가 귀를 대보면 오직 내게만 작게 들려오는 목소리 꿈을 꾸는 듯이 날아가 볼까 사지로니까 뭐 12시간 동안 못 외웠다 무슨 뭐 개빡세게 한 거 둘 다 온대 엄대 엄이긴 한데 엄대 엄이 아니라 후보는 남수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근데 이 그림도 아니 로린이 키와이리 장로 키 이 그림을 네가 벗겨내야 되는데 벗겨내 못 벗겨낸 거 같은데 뭐야 뭐, 아, 뭐 뚜부도 뭐 연습했고 뭐 담배장도 연습했어? 아 그냥 연습 안 했습니다. NSP야 님 별풍선 33개 자 일단은 예 언니들 사이에서 깜찍하게 나 주작이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위에서는 안 틀리고 잘했거든요? 야 원래 이렇게 깜빡깜빡이야? 네 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그 저 노린님에게 도전합니다. 저렇게 틀릴 줄 몰라가지고 샤페라이자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자. 한 명은 20시간 갈았고 네. 한 명은 운으로 춤하고 자 도원이가 팀장 예솔이지? 네 예. 너네 도원이가 빠져 일단 네 어 4시 해봐 4시 네. 마지막 그림 네 투표를 받을게요 실시간으로 네. 투표를 받는데 투표는 한 표만 추가를 할게요 만약에 그러니까 뭐 쪼왕이가 위다 하면은 한 표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로잉이가 이겼다 하면은 한 표를 추가할게요 이해하시죠 이 정도면 네. 예, 시청자분들도 같이 보신 네. 시간도 있고 스토리도 있으니까 딱 한 표 추가할게요 자 실시간 투표해 주시고 물 한 잔만 먹어도 될까요? 어. 하나만 더 넣어. 야, 조이지 말고 잘해. 어? 히플샵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여기서 내가 킨답니다. 둘 다 빼라고 하시는 건 너무 빠운이식이고요. 네. 제가 진짜 무슨 가수 아니니까. 네. 응? 아, 아니에요. 뭐 자꾸 도움 요청하지 말고. 아, 네. 넌 너 식대로 하는 거야. 비즈니스 로바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소희 왜 이렇게 예쁘냐 리얼 엔터상이네. 자만하지 말고. 네. 자 간다. 예. 네. 실수 뭐 아 그냥 해 실수해도. 네. 네. 갑시다. 저 먼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다른 무언가 세상과는 먼 얘기 구름 위로 올라가면 보일까 천사와 나팔 부는 아이들 숲속 어디엔가 귀를 대보면 오직 내게만 작게 들려오는 목소리
다시 날아가 볼까. 저기 높은 곳 아무도 없는 세계 그렇게도 만든 질문과 보이지 못한 나의 수많은 얘기가 돌아보고 서면 언제부터가 나도 몰래 잊고 있던 나만의 비밀. 왜 이래 나 이제 커버린 걸까. 뭔가 잃어버리며 이젠 나의 그 작은 소망과 구부리지 않기를 저 하늘 속에 속삭일래. (웃음) 렉 걸렸어. 아 이거 네? 어 남소나 존버 중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자 일단 갈게요. 자 투표 네? 한 표만 하고 너희 종이 좀 다시 주시고 각자 볼펜 다 받아서 한 표씩 써. 네. 간절합니다. 아 냉정하게 니네 냉정하게. 알아서 써. 알아서 냉정하지. 진짜 간절합니다. 아 니가 그냥 딱 봤을 때 웃길 거 아니야. 다 있어? 종이 있어? 종이 있어? 아니 없어. 그냥 여기 가져. 아 이거로 빼고 있네. 춤추고 싶어서 시간 갈아 넣으면서 연습했습니다. 엔터에서 춤 추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 나 그거 따로 하나만 줄게. 추고 싶다. 공감되면은 네가 데리고 14시간씩 맨날 할 자신 있으면은 하고 뭐 해? 그래. 없습니다. 뭐 이거 공감하는 척하고 있어. 서로 그냥 어울리는 걸로 가면 되지. 다 다 다 네. 똑같아. 자, 투표 마감해 주세요. 우리가 저도 반성해서 감사합니다. 아, 투표 마감. 냉정하게 하자 지금 잘할 수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간절합니다, 정말. 조항에 한 표. 4,000분 투표했으면 많이 투표 많이 한 겁니다. 냉정하게 가야 돼. 너무 고통받아. 방송을 하려고 화이트 팀을 했는데 씨. 춤을 1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저희 둘은 아니. 아, 너희 둘은 아니지? 5명. 다섯 개. 나 빼고 할게. 어? 나 빼고 너희들. 4명으로 간다. 어. 어차피 한 표 얻었잖아. 네. 네. 로링! 로링이 로링! 어? 하늘 시켜! 저 웃고 있었던 겁니다, 우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로링 나오면 끝이야. 네. 니 짰어? 로링. 어? 전우애가 미쳤네, 전우애가. 이거 가줄까? 전우애가 미쳤네. 아니요. 보면은 마음이 아플 것 같아가지고. 너 알바야, 너 어차피 기획이었는데. 내가 그거 뭐냐, 조항 했어. 조항. 회장님, 그래도 나 어디 있는데? 어, 나 내 거 투표 안 한다 했잖아. 어, 나 그냥 깎게. 감사합니다. 황훈아, 너가 말한 게 이런 억지 수준이냐?
3대 3입니다. 3대 2지. 네. 내 거는 투표 안 한다 했잖아. 네. 자, 로링 이건 됐어. 로링으로. 네. 된 거야. 뭐 아니, 만들어야지 뭐. 이거는 네. 뭐 이제는 너그이가 스토리를 이제 써야 되는 거야. 네. 어, 이제는 여기까지는 했고 뭐 힘들고 뭐 연습이 뭐 안 나오고 순위권 때까지 안 나오고 이거는 알아서 지지고 볶으세요. 네. 여기까지는 나도 내가 그냥 스토리를 알아서 주워 먹었는데 알아서 하시고. 네. 투표했으니까 뭐 루링이 뭐 할 수 있잖아. 네. 열심히 아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안 되지. 무조건 데리고 해야 돼. 네, 거지. 무조건 하죠. 가보자. 자, 정 뭐 어찌 됐든 아니 가족놀이도 아니고 네. 뭐 어떻게 보면 그 가족놀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고 뭐도 있고 뭐 풍 기어도 생각하고 또 이것도 있고 막 다 한데 맞아. 결론은 정했으니까 말 안 나오게끔 해. 네. 말 나와도 알아서 해결 알았지? 네. 할 수 있어. 파워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이미 결과는 나와서 욕먹든 하스텔스로 가야지. 됐어. 오케이. 하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들겠습니다. 안 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는 거고. 네. 알았어. 제가 무조건 만들겠습니다. 야, 만들 수 있지? 만들어야만 합니다. 예. 만들어야죠. 자꾸 뭐 창조를 해내려고 그래. 쉽게 가면 될 거. 맛있게. 니들 가족놀이 할 거면 시청자 투표 시키지 마라. 여기서는 알아서 왜 그렇게 했는지 너희들끼리 스토리 써. 네. 네. 그래도 저 연습했는데 혹시 난다 없나요? 너 안 줘봐. 야, 너희들은 이제 가 이제. 빨리 가. 어. 감사합니다. 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안 오길 잘했다. 야, 눈치 없는 게 맞는 것 같아. 너 남도 연습했으니까 남도 두 개 시켜. 눈치가 없는데. 눈치가 없는 거 가지고 뭐 키우라고 재능이야 눈치. 그럼 저도 오늘 소신발언 제대로 잘했는데 남도 없으니까 엎드려. 나는 빌바로 프리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조항아 너는 어떻게 눈치가 없을 수 있어? 부럽다. 하나 줄게. 감사합니다. 지금 나 몇 개야지 스택? 남도 하나 맞죠? 감사합니다. 네. 엔에스 땡구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총 270개 뿌렸다고? 아니었구나. 오케이. 들어가.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 가져와. 기행 열심히 해. 네. 알았지? 네. 아니, 너. 아, 네! 열심히 해가지고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저 가요? 뭐 할 건데? 가야지. 아, 네. 아, 있으러 가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 얘기 하나. 눈치 뭐 이런 거 얘기하려 했지. 아, 네. 눈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나 있잖아. 자, 일단은 제가 큰일 났습니다. 일단 2명이 들리는데 지금 제가 큰일 났어요. 일단 그 좀 이게 그니까 답장을 하긴 했는데 그 아린이가 이제 좀 많이 피곤하다고 해서 근데 아린이가 한 번도 제 방송을 거절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일 무슨 일들이 좀 있는데 힘들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아무튼 아린이랑 약속은 실시간으로 이제 얘기 됐습니다. 제가 조금 늦을 것 같다는 판단에. 손상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나도 어디서 했는데가 계속 들려. 근데 그럴 만 난 딱 듣고 아 아린이가 이 정도야? 아씨 뭐 맨날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던 친구인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야 이렇게 된 거 자 일단 내일 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내일 중간 점검이잖아요.
네, 내일 중간 점검 게스트 대형 BJ 오십니다. 대형 심사위원분. 대형 심사위원분 오시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중간 점검은 뭐 중간 점검이니까 여러분들 좀 거기 초점을 맞춰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순위 그룹이 외부에 조금 더 뭐 더 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더 알려질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좀 힘을 계속 쏟아 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는 저도 최선을 계속 다 해볼게요. 그래서 자꾸 우리끼리만 막 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철구가 이미 말했다고요? 철구 아닌데요? 철구 아니에요. 자, 말했나요? 속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걔가 스포할 애가 아닌데, 내가 괜히 속은 것 같은데, 내가 시청자 스포할 사람이 아닌데. 이걸 속네. 철구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속으셨어요. 밑줄 밑줄 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철구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랑 컵밥 있다고만 했습니다. 또 속았네요. 카로님 별풍선 143개 감사합니다. 주왕이 잘 키워주세요. 애는 너무 착해요. 뭐, 아니 내가 할 게 아니라 제 춤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뭐 다쳐가지고 춤을 못 추는 거잖아. 뭐 내가 어쩔 수 없지. 근데 아무튼 쌀맨 형님, 아무튼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그래도 뭐 그 응원하는 BJ가 무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근데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형님. 끝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은 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갑자기. 뭐 예솔이 그 방송 보니까 진짜 순위권 당일날 바뀌거든.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여기 키워주는 곳 아닙니다. 밥은 알아서 떠먹어야 합니다. 아이고, 얼른 와보세요. 와보세요. 야, 성, 아이고, 뭐 문을 많이 그냥 활짝활짝 열고 다니시네. 손 살짝. 아, 폰을? 네. 아이고, 말고 저한테 달라고 하시지. 아니. 아이고, 여기 있어. 아니,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네. 왜 그러세요? 아니, 나 그래서... 문을 열길래. 뭐지? 폰만 살짝 들고 가려고 했는데 몰래. 아, 평소에 잘하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야, 그 고집으로 가야 돼. 네. 뭐 자꾸 양보하려 하면 안 돼. 뭔지 알지? 네. 아, 넌 그 마인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이게 양보를 하려고 하면 안 돼. 네 거를 누굴 양보해. 그런 거 양보하지 맞습니다. 마. 어, 그게 너무 대단하긴 했어. 근데 춤이 딸려서 나도 그걸 생각한 건데. 더 그냥 완벽하게 하게끔 이제 순위권 때. 아니야, 그냥 뒤질 각오로 하면은. 네, 뒤질 각오로 하겠습니다. 하면 돼. 그냥 뭐 나 22살이지. 예. 뭐 소목 뭐 진짜 인생 갈아 넣는다 하면은 뭐 되겠지 뭐. 네, 뼈도 갈아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야, 잠깐만. 오늘 이렇게 된 거, 애들이랑 스토리를 좀 써보자. 아, 근데 이미 다 패가지고 또 입으로 패는 거고 패고 막 그거 하는 거는 나 같아도 질려. 그 뭐 쇼츠도. 아, 오늘 그 옷까지 준비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죄송한데 혹시 출연 가능하십니까? 아, 토끼의 나요? 형님? 제가 방송 비방으로 찍어드려도 될까요? 저한테 그 메일 주소 주시면은 제가 비방으로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찍어가지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무슨, 아 근데 무슨 뭐예요? 네, 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뮤직은 마이크 뺏고 코코미트로 보내야 합니다. 맞아, 그때가 조금 그때 재밌어. 뮤직 그때 재밌었어. 기념, 아 생일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몇 번째 생일인지 아들 맞 96년생 맞으세요? 매니저가 안 들여줘가지고 7주년? 알겠습니다. 그 매니저님 체크해 주시고 그 뭐지? 뮤직은 그 마이크 내려놓고 그 연습할 때 마이크 없이 이렇게 좀 연습할 때 마이크 없이도 한번 할 때가 좋았던 것 같아. 그 노래 그냥 MR 살짝 틀어놓고 그 마이크 없을 때 생목으로 연습실 감성 그럴 때 좀 뭐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반주 깔리고 에코 깔리고 하니까 이게 아닌가? 에이씨 이것까지 생각하지 마. 저 좀 고민 좀 바로 하겠습니다. 저도 내조를 와가지고 실시간으로 원하는 거 그냥 뭐 저는 뭐 방송만 더 하면은 될 뿐이에요. 여기서 뭐 더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하면은 제가 텐션 올려서 뭐라도 하면은 되는 거죠. 뮤지? 뮤직, 아 근데 뮤직 뮤직? 근데 여러분들 싸우진 마세요. 아 뮤직이 연습, 야 아 이해됐어요. 새끼 고맙지. 저 좀 더 고민할 시간을 해야 되겠다. 내 방송 송출하고 내려와 봐. 그거 내 거였는데 내 손에 든 거 빌려왔는데. 아. 손에 멍이 들었어. 때려 가지고. 아니, 때렸다는 건 아니고 그냥 손에 멍이 들었네. 네? 방종하신 거 아니야? 어머. 담당. 아, 다 먹었어. 회장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내 방송을 송출을 해. 끄지 말고. 내려오라고. 남스터. 어. 가자 가자. 저 탐방만 해. 잠깐. 이거 제가 이거 해놓을게요. 이거 먼저 이거 네. 그걸로 가. 어 가세요. 여기 캠 괜찮았는데 그 DSLR 그거 내 걸로 연결해 놓자. 우리 같이 함께. 우리는 지금 쓰고 있는 거 없애고 지들이 바꿔 자꾸. 됐어! 가자! 지금 쓰고 있는 거 자기들 본인들이 바꿔. 이거 조금씩 막 자기 얼굴에 막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캠 뽀얀 거 그거 뭐 하나 넣어놨겠지. 필터 아 근데 필터 내가 씌우지 말라 했는데 씌웠으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아 고정을 시켜놔야 되는데 그 고정값을 내가 그냥 사진 찍고 거기다 그냥 해놔야 되겠다. 애들이 안 바뀌면 내가 그냥 거기다 그냥 강제성을 띄우면 되니까 그거를 맞춰놓고
이거대로만 해라. 에이포용지에 붙여 그냥. 바뀌길 기대하지 말고. 자, 타 BJ는 제가 일단 이거 좀 뮤직이랑 얘기를 해보고 여기 있으니까 제가 그 뒤에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뭐 저도 배가 고프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뭐. 너무 크게 인사도 들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순이 힐입니다. 순이 힐. 안녕하세요. 순이 힐. 아니 이놈의 채팅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눈이 안 보이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눈 화장을 안 해가지고. 어? 아니요, 순둥하다 그래가지고. 순둥, 순둥. 누나, 왜 이렇게 다 뚫어있어요, 지금? 뭘 뚫어있어? 누나장 관심 없어. 네? 누나장은 관심 없고. 네, 일단 네. 앉아보세요. 예! 네, 네. 자, 패스. 패스. 아, 뮤직이, 아, 기획이구나. 네. 저희는 옆에 서포트하고 있다가 오라 하셨을 때 왔습니다. 꺼질까요? 아니 그 병풍처럼 있어. 네. 병풍처럼. 네, 병풍처럼 짜져 있어요. 이렇게 나를 둘러싸봐 이렇게. 네네. 이렇게, 이렇게 둘둘 해봐 이렇게. 예, 둘러싸. 아니 너무 둘러쌌어. 예. 둘둘. 병풍. 지금 괜춘. 좋다. 아 루아야 아까 근데 그 방송 모니터 하는데 이러고 이 자세는 뭐야? 아빠 다리를 접었어. 어? 내가 이러고 있는 거 방송하면서 본 적 있어? 아니 없습니다. 무슨 자세야? 죄송합니다. 아니 그 자세는 좀 아니지. 그러니까 개인 방송은 상관없는데 뭐 어떻게 그런 자세가 나오는 거야 이 자세가? 어떻게 나오지? 약간 이럴 때 약간 아빠 다리를 좋아해가지고. 이 자세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죄송합니다. 궁둥이 절대 뗄 일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 되긴 되는데 근데 저건 좀 부른 것 같아. 그건 좀 아닌데. 뮤직! 네! 네.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와봐. 네. 여기 와봐. 뮤직의 스토리가 왜 안 써있는 거야? 아 근데 그것까지 질문이 너무 어려웠다. 그걸 했으면 하고 있었겠지? 질문이 너무 네. 어려웠어. 내가 너무 또 어려운 질문을 했어. 아니 그러니까 나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나도 연습자 순위 그룹 나도 순위 그룹이야. 네. 네. 근데 이게 나를 여기 왔으면 사옥을 활용하고 나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진짜 분리되었어. 딱. 할 거 하고. 근데 맞습니다. 입장을 바꾸면은 내가 과연 회장님한테 이거 이렇게 하는 선뜻 나서는 게 맞을까? 그럴 용기가 안 나지. 네. 그랬었습니다. 네? 그랬었어요. 네? 네. 내니까 문제인 네, 거야. 네, 맞습니다. 너 1년 넘게 했지? 네. 너 오래 했지? 네. 내니까 문제인 거야. 화소나 뭐 배따연이 그럼 내가 이해라도 해. 무서워하고. 네. 녹음기 돌리는데 너희가 이렇게 대답하면은 다른 애들은 할 수가 없어. 절대. 자. 일단 취지부터 얘기할게. 네. 혼내려고 부른 건 얘 자세만 혼낸 거고 네. 대화를 하려고 부른 건데 네. 네. 연습하고 있잖아. 네. 가불기야. 연습도 잘해도 방송도 잘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가불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가냐 불이냐. 네. 지금 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우리는 해야 되잖아. 맞죠. 맞습니다. 근데 안 해. 왜? 어? 아 왜 안 해? 아 왜 안 해가 아니라 아 어지러워. 너 총무지? 네. 아 동발 아 총무 너 뭐야? 저 총무입니다. 총무 팀장. 팀장이지? 네. 팀장이 뭐해?
팀장이요? 팀을 이끌어보고 방송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재미 스토리. NS. 어떻게 해야 되는데? 풍선 2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볼륨 밸런스 맞춰줘야 됩니다. 이거 전자녀가 아예 작게 들려야 돼.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중간 점검에 쟁탈전을 할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어? 그 중간 점검 때 곡을 저희가 더 많이 해서 가져가서 그러니까 그게 순위일이 2군인데 2군이고 엔소울이 1군인데 이제 팀장님은 순위일이 두 곡을 중간 점검에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엔소울보다 우리가 2군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증명해내고 싶다라는 스토리를 쓰려고 준비 중이었단 말입니다. 알았어, 맞어. 사장들끼리도 답이 없었는데 너희들끼리하고 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부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너 사장할 때 어디 사장했지? 엔터 사장이었어. 아, 어, 그게 아니고 저기 화이트. 화이트요. 화이트랑 순위일이었습니다. 예? 그때는 박 그거였었잖아요. 아, 화이트, 화이트. 예? 화이트랑 순위일이요. 여기 와서 사장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아니 했죠. 했어요. 뭐 어디 했어요? 화이트랑 순위일이요. 엔터요. 예? 엔터. 아 예예. 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뮤직이 아닌가? 아니 근데는 아 지금 작년에 말고도 작년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서 여기서 진솔이랑 했었을 때가 네 여기 사옥에서 했었습니다. 단일이었어? 그때 바뀌기 전이었어? 네. 그렇구나. 네. 그럼 넌 똑같은 지금 느낌이겠네. 그거 아니네. 알았어. 네? 너 사장 해봤잖아. 네. 아니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좀 잘 더 잘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연습만 하려고 했었어가지고. 아니 내가 찾을게. 아 나 지금 머리 아파. 담배를 하나 피고. 약 드셨나요? 타이레놀. 지금 내가 머리 그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될 상황으로 보이는 거야? 아니야 장난 아니야 이렇게 오 네? 약을 걱정돼서 아니 네 걱정이나 해 알겠습니다 제 걱정하고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겸둥이 어딨어? 그 저기 엔소울이랑 그 허그 그 연습하러 갔습니다. 연습? 그 나가셔가지고 허그랑 네. 허그랑 Y에 참여하신다 그래가지고 뭐 허그 그리고 그 충연수 안무 때문에 그거 하러 응? 안무를 넣는다고 하신 해가지고 허그가 이제 그거냐 동방신기 나나나나나 이거 이거 안다고 중학교 때 우리 아 정신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제 얘기를 해드린 거죠 미리 듣기 회장님도 알지 그래가지고 그거 하러 갔습니다 그 연습만 하신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방금 막혀가지고 방금 제가 우선 아빠 다리를 절대 제가 죄송한데 제 어깨가 올라앉는 거죠 방송에서 아빠 다리 절대 안 하겠습니다 아니 아 절대라는 건 없어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같은 뭐 해야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안 봤을 때 그래서 보기가 안 좋으니까. 어?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 하지 마 그냥. 어, 네. 남순호 할 필요 없고 그냥 하지 마. 그거 나 아빠 다리라고 하고 있어. 그 술 먹방에 할 때나 뭐 편할 때나 뭐 이러면 되지. 죄송합니다. 너 뭐 도와주고 있었어? 그 옆에서 그 팀 바뀔 때마다 음료수 넣어드리고 이제 심사위원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듣고 피드백 살짝 해주고 듣고 그랬어요. 리액션 같이 하고. 듣긴 들어? 네 듣죠. 우리 뮤직이 너무 잘해요. 아직 우리 팀은 우리 건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그냥. 응. 잘해요. 아니 이게 할 말 없는 것도 그렇죠. 그러게요. 지금 뭔가 이게 되게 그러니까 딱 이게 보면은 이게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어. 맞아요, 막상 맞아요. 불렀는데 그게 문제죠. 내 문제야. 아니 회장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한 탓입니다. 아니 꾸짖을 게 없어. 굳이 너 양반 그 뭐 아빠 다리 빼고는 뭘 이게 할 게 없어서 이게 맞아?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아주 잘못됐어요.
하나 올려보네. 이럴 거면 이분들이 벽풍하고 우리가 앞에다 있어줬어야 돼. 억지로 할 말 없는데 싸잡진 않을게. 어, 그 억지는 안 할게. 그리고 너네 그건 할 말 있어. 네. 그 연습을 할 때 네. 블랙 화이트 옷을 맞춰서 연습을 하잖아. 네. 그럼 뮤직도 뭔가 네. 발전을 해. 어? 뮤직은 순위 랜소이라고 뭐 옷 팀적으로 맞출 생각이 전혀 없어. 너, 아, 맞 정통? 니네 전통이야? 이렇게 아닙니다. 우린 그게 BJ예요. BJ. 봐봐. 저희 나름 저희는 그거였습니다. YJK. 서로 서로 힙합 해석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저도 그때 해석 힙합이라 생각을 했는데 하트 목걸이. 아 이유가 다 있으셨구나. 싸이월드 그 느낌 약간. 그런데도 그런 느낌인데 맞추는 거. 뭐 복고로 다 같이 뭐 맞춰든가 뭔가. 맞춰. 네. 맞춰야지. 그래 해야지. 이상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거. 맞춰야지. 맞추자. 전국 때 뭐 앉아 앉아. 전국 때 뭐 얘기하잖아. 맞아요. 얘기하는데. 맞아요. 뭐 좀 맞출 그러니까 보면서 느낀 게 없었어 뮤직? 아니요 에? 있었어요. 계속 이쁜 옷 입 이쁜 옷 입는 게 보기도 좋고 통일성 이게 그 팀. 근데 왜 안 해? 그러니까 그게 하루 그치? 했어? 네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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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어. 아 결국에는 빼다 박았네. 아니 아니요 결국에는 어쨌든 모자 왜요? 모자 왜요? 모자는 하나의 그거예요. 뭐 이, 소품이에요. 같이 있어줘야 돼요. 예. 모자는 그거고 마스크만 안 하는 정도면 되고 뭐 챙이 있는 정도만 안 아니면 되고 사장이 쓰지 말라 했다고요? 저희가 원래 저희가 쇠고리랑 아, 모자 금지 모자 마스크 이런 제가 그런 줄 알고 미리 컨펌을 받았습니다. 아 그럼 됐어. 어 그러면 쓰지 말아요. 아, 이 룩에 사장, 꼭 써야 되는데 되냐? 그럼 사장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요. 네. 머리 안 감아서 안 쓸 건가요? 머리는 감고 써야지. 아이템이 I2K 아이템이래요. 근데 이게 아니까 지금 가냐 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순위권도 잘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예, 좀 세 줄 요약 좀 해주세요. 진짜로. 예, 뮤지, 너 연습 아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맞춰서 할 생각이 있었어? 내일 그래 이거 물어볼게. 점검 때 내일 우상 맞춘다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제도 와이트캐를 입기로 하고 오늘도 입기로 하고 항상 우리 입자라고 했는데. 각자 해석이 너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좀 미리 전날에 연습 전에 좀 의상을 얘기를 하고 알아서 Y2K 느낌으로 입고 온다? 예. 의상을 산 게 아니라? 공부 그러니까 사는데 이제 그 네, 중간이랑 그 주제를 네, 테마를 정해서 하는데 너무 각자 너무 중구난방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남 탓하지 말고 지금 아. 팀장한테 물어보잖아. 네. 그래서 이제 한 통일을 해가지고 그 엔터처럼 좀 예쁘게 한 팀처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각자 알아서 해와 하니까 이게 저희가 그래 이게 30만 명 있는데 그 나도 미리 아, 그 생각만 하고 있었고 나도 아, 왜 안 할까만 생각하고 있었던 나도 잘못인데 해 이제는 네 통일 팀 통일성을 주란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네. 통일성 네 아니 강제로 해 그냥 네. 궁금해서 아 니는 벌잖아 조금씩 모아서 써. 네 네 네 못 쓰겠다고 하면 못 쓰겠다 투표해서 하면은 그냥 뭐 투표 아 이거 궁금해서 쓰던가 쓰겠습니다. 뭐 궁금해서 해. 그 저희 회사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쓰면 됩니다. 그래 회사 자금 그래. 회사 자금도 있고 투자하는 거지 각자. 내내 찍기. 이런 거. 작곡하는 남수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어? 별풍하겠습니다. 네네 치킨이 먹고 싶다고? 이어폰 한 어? 생각나가지고요. 네네 치킨이? 네. 그럴 수 있지. 너 좀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 저쪽으로 가시고 다현 씨 그 저쪽으로 가시고 네 알겠습니다. 진짜 노래 부르려고 갔네 이렇게 보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24시간 그때도 엔터에서 취임식도 엔터에 네가 엔터 있을 때 네 뮤직이 엔터 이기는 이유 엔터가 점검해서 이기는 이유들을 너는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너도 지는 이유도 알고 네. 있었었고 이기는 이유 서로 알고 있잖아. 네. 해가지고 같이 통합하면은 서로 이렇게 딱 하자 빡 돼야 되잖아, 그지? 맞습니다. 맞죠. 아 근데 이게 너무 느려. 지금 이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1년 6개월 만에 통일성을 갖춘다? 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늦었어. 이건 지금이라도 뭐 지금이라도 하면 아 너무 늦어. 느려. 손들어 살 수. 갑질하니까 왜 자꾸 떠드는 거야. 손들어. 앞에 봐봐. 알겠습니다만 하고 아까랑 다른데요. 얘네는 받아칠 수 있는 게 검둥이도 못 받아치는데 얘네라고도 받아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저도 뭐 원하지 않고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몇 개만 콕콕 집어주고 그리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뭐라 했지? 아빠 다리 하지 말고 의상 통일성 지키고 스토리 쓰고 회장님이랑 이렇게 너무 분리된 느낌이니까 열심히 뭐라도 해보려고 하라고요. 그리고 의상 엎드려. 같은 그냥 엎드려. 너는 나 너가 너무 섭방을 너 알아들었어? 네 알아들었죠. 왜 너만 말해? 그럼 조용히 하고 있어요? 아 하나씩 얘기를 해야지. 난 다 아니깐요. 그리고 엔터에서 이기는 방법 알고 뮤직에서 지는 방법을 알 텐데 그걸 못 살렸다는 점. 따박따박이 아니라 얘는 얘대로 하고 있는데 네가 팀장님 귀감을 못 잡고 있네. 뭐 오래 뭐 알아서 하는 거지. 티키타카. 째려보는 게 귀감 잡는 건 아니죠. 뭐 쳐다보는 것도 뭘 째려봐. 혀를 찼잖아요 방금. 내 맘이야. 혀도 못 차 내가? 팀장님 너무 뭐. 기강이 없다랄까. 너가 예의가 없는 건 아니고? 따라하고 싶.. 그러니까 따라하고 마음이 싶다 없어요. 네. 그럼... 손 두고 서 있어. 네. 말해 말해. 별로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너가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왜요? 전 팀장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표정 봐라. 그래 뭐 방송으로 싸우는 거 좋아. 싸워도 돼. 방방방 하면 돼. 방송에서 일어난 일은 뒤에 가서 끌지만 않으면 돼.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끌면 안 되고 어려운 거 그렇게 하면 방송에서 일어난 일은 방송에서만 아, 끝나고 그쵸 그쵸 뒤에서 네. 시청자 민심만 생각하면 되고. 네. 네. 아, 눈치 보라는 게 아니라 욕먹을 각오를 하고. 아 모르겠다. 아, 야 니네 가라 이제. 예? 아 답이 답이 없다기보다 난 아까 내가 너무 많이 했어. 근데 니네가 이제 했잖아. 연습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머리가 아픈 거지. 뭐 똑같은 얘기 다시 반복할 수는 없잖아. 너희를 데리고 아까 사장들한테 아, 예. 듣게끔 얘기했는데 그냥 얼굴 한번 본 거야. 네. 이게 이렇게 빛을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스토리도 없고 할 것도 없고 하니까 너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지. 내가 쓸 거야. 네. 내가 쓸게. 내가 좀 쓸 테니까. 오케이. 가서 싸우던 거 맞았어? 네, 싸우던 거 맞았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 내려. 내내 치킨 먹고 싶어? 네. 너나 먹어. 어? 밥 안 드셨나요? 사 먹겠습니다. 사실 별로 안 좋아요, 내 치킨. 개인 취향인 거니까 이해할게. 네. 난 좋아, 난 좋아해. 아 그러세요? 진짜요? 난 좋아해. 나는 핫블리, 나 핫블리랑 치즈 맛 자주 시켜 먹어. 맛있는데. 반반 해가지고. 오. 네, 3층 들으셨나요? 지금 김치가 와요.
그럼 오늘 저녁으로 드세요. 어? 그건 회장님 마음이죠. 일단 네네 치킨 좀 시켜봐. 어? 좀 시켜서. 네네 치킨. 네네. 좀 시켜봐 시켜봐. 우리도 같이 먹는 건가 봐. 네. 여기서 아예 내가 딴 데로 훅이 저어서 그냥 가려 했으나? 했으나? 안 되겠다. 그냥 이거 오늘 이걸로 다 해야 되겠다. 어? 날 잡힌 거 대로 그냥 취소되면 취소되는 거 대로 하고. 맞아. 술 먹을래? 어? 어? 네. 아니. 네. 왜? 네. 네, 네, 선생님. 아니, 회장님. 아니야, 아니야. 네? 아예 안 먹어. 농담한 거예요. 진짜요? 진짜 먹고 싶나 보네. 자, 일단 네네 치킨 시켜놓고. 예스! 어, 됐어, 됐어, 됐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따가 치킨이랑 같이 내려가 볼까요?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2부 다른 거가 아 멤버들 한 줄평 안 해요. 그거 안 하기로 생각해 마음 먹었어요 그거. 야방 아 잠깐만. 아 저 고민 중에 있어요. 진짜 좀 잠깐 고민 잠깐만. 게임 아니 아니 보라로 빼야 돼.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어제 너무 기대감 졌어. 아이가 아이 뭐 아이고 이해를 해 줘야지. 아, 오래 물어보자. 오래 걸리면은 나는 나대로 한다.